여러분들 안녕하세요. 8월 8일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예,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신을 시작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드디어 가면 벗는 안철수, 그 다음에 탈 호남대 탈 안철수계 전면전을 치닫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제가 호남벌인 안철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냥 좀못 보신 분들은 그날 방송을 보시면 요즘 뉴스에 나오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사태를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MB 정조준하는 분,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이라는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굉장한 과거의 어떤 정권들의 그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밝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국민이 만들어준 단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폐청산을 과거 정권의 어떤 사정의 칼날을 쓸 때도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과거에 쌓여있던 잘못들을 청산한다는데 그렇게 반대할 명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이라는 만능의 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고 보니 정치구단 문재인 군 파격 인사라는 내용으로 오늘 준비했고, 그군 파격 인사라는 내용 중에는 여러분들에게 꼭왜 군대의 오늘 대장급 인사들에 있어서 파격 인사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앤킴님, 아이고 우리 여민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빨리빨리 좀 진행할게요. 지금 10시인데 이렇게 하다가 좀 오래 갈것 같아요. 우리 50대 아줌마님, 짜샤님, 아흑님, 아유 고맙습니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여름에 여러분들, 제가 요즘 극장가를 보면서 되게 이상한 현상을 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극장가 여름하면 공포영화가 순위에 1, 2, 3위들을 좀 이렇게 대부분 다 차지하고 그랬는데, 요즘 여름 극장가는 택시 운전사,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또그 뭐죠? 하나 이름 까먹었다. 군함도.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다룬 영화들이 극장가 1, 2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이 정치에 관심이 뜨거운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과거에 있었던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어떻게 보면 대중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는 영화들을 많이 못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갖고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이 예술인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 9년 동안 사실 참아왔던 것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저는 폭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전두환이가 일단 또 망발을 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택시 운전사에 대해 완전히 허위 날조라고 비방을 했고,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내는 일들을 또 벌였습니다. 무기고 습격, 그 영화 장면에 어떤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의 어떤 무자비한 학살과 폭력에 자유권을 자유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고를 습격했고, 그 어떤 총기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무기고 습격한 게 폭동이 아니고 뭐냐라고 하면서 망발을 했다가, 어떤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두환이는 전두환이가 저렇게 오래 살아있고, 저는 전두환이가 저렇게 빨리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두환이는 오랫동안 저렇게 살아있고, 많은 국민들에게 5.18의 진실을, 아직도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꼭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5.18을 마치 지난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5.18의 진실은 여러분들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정말 바라는 게, 말만 5.18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5.18의 발포 책임자도
알지 못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꼭 전두환이는 역사적으로 5.18의 학살의 주범이었다라는 저는 역사적인 분명한 어떤 그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으로 현재 헌재가 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이정미 재판관 퇴임, 뭐 이런 박한철 소장 퇴임, 그래갖고 9인 체제의 헌재가 지금 7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어떤 국가의 중대한 어떤 헌법의 어떤 위헌이나 아니 뭐 부합되는 뭐 이런 그 각종 그 최종 헌법의 최종 기구로서 판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좀 있죠. 그런데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공안검사 출신이에요. 공안검찰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47살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을 했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김이수 소장 얘기는 조금만 이따가 해드릴게요. 여성 인권 노동 아동 문제에 천착한 인권 변호사고 민변 출신의 변호사이고. 과거사위원장, 그리고 사무차장, 여성인권위원장,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이고, 민변을 거친 아주 젊고 유능한, 헌법재판관 후보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이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헌재 소장에 임명이 된 이후에 거의 잊혀지는 존재가 됐어요. 한마디로 아직 국회에서 표결 대결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사실 이건 민주당과 그 문재인 정부가 좀 욕먹어야 될 부분이에요. 김이수 헌재 소장을 어떤 국회에서 그러니까 밀어붙이지 않는 어떻게 뭐 되든 안 되든 국회에서 빨리 이거를 처리해 달라라고 얘기 못하는 사정을 비하인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현재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어떤 사이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죠.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이수 헌재 재판소장의 어떤 투표에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김유수 헌재 재판소장의 국회 비준을 요구를 못하는 이유가 사실 그 과반이 안 나올까봐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재 12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 국민의당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김유수 재판관 헌재 소장의 어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잊혀지는 존재가 돼가고 있는데 현재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 안철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주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1번 좀 기대하셔갖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셔도 좋을 거예요. 제가 안철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딱 들으시면 안철수의 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철수가 향후 어떤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지 목요일날 이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오늘 거딱 들으시면 아실 것 같아요. 안철수 출마하는 이유가 이대로 가면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선거에서 망한다, 자동 소멸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안철수의 이런 발언들을 들어보면. 안철수가 독불 장군이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안철수가 하는 정치가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안철수가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 참패고 소멸이다라는 그런 의식 자체가 국민의당을 사당화시키고 있고 안철수가 얼마나 독단적으로 국민의당을 이끌었고 행동하는지 좀 단면적으로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비안 조찬 회동에서 예, 비안 조찬 회동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 8월 7일 날 안철수 후보를 조배석 의원 그리고 황주영 의원 등 이상돌 의원 등한 4명이 안철수 후보의 어떤 출마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나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으셨을 거예요. 뭐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그 안철수 그 후보를 만났고 오늘은 비안 조찬 회동에서 정동영 후보를 만나면서 어떤 얘기가 오갔냐면요.
비안조찬회당 자체가 어제는 안철수를 만났고 출마를 말렸는데 안 나올 마음이 없더라. 결국은 비안 세력들이 할수 있는 건 뭐죠? 정동영과 천정배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사실상 이번 안철수 대 비안철수의 어떤 선거 구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조금 디테일한 것은 일본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문재인 정부에서 대장 인사가 이루어졌죠. 합참의장의 23년 만에 공군 출신. 여러분들 합참의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군에서 군복을 입고 있는 자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예요. 한마디로 국방 그 위에 국방부 장관이 있지만 군에서 군복을 입고 있는 자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죠. 공군참모총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그 위에 합참 요세 개를 다 합친 바로 위가 합참의장인데 공군 출신이 23년 만에 여러분들 공군 출신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군 개혁의 신호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준비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요즘 홍준표의 발언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 홍준표 좀 응원해 주라 그랬죠. 홍준표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보수 수구의 괴멸, 정말 TK당으로 전락하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홍준표가 또 여러분들 박찬주 육군 대장의 갑질, 부인의 갑질들을 옹호하면서 뭐 좌파 정부가 또 대장들을 별들을 다 옷을 벗기고 있는 게 좌파 정부가 또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왜 저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는지 저런 홍준표의 발언 한마디만 봐도 한마디로 민심을 역행하는 그 발언을 하는 거죠. 저는 아주 이게 큰 영향이 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군대 보낸 부모의 마음은 군대 보낸 부모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내 아들이 참 어디 군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몸은 괜찮은지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지 어떻게 보면 저는 제2의 그 정유라가 그 너희들도 부모 뭐 돈도 뭐 재력이야 뭐라 그랬죠? 하여튼 뭐 그런 발언으로 많은 수험생들과 많은 학부모들이 분노케 했던 그런 문제에 버금가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홍준표의 발언이 굉장히 또 군대 보낸 많은 우리 부모님들의 굉장히 그 분노를 저는 표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거는 뭐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예,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도 오늘 가습기 살균제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봤죠. 가습기 살균제 부모들을 만났어요. 가습기 살균제 부모들을 만나갖고 피해자의 어떤 부모님들을 만났는데 정부를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 있었던 과거의 문제예요. 이것도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은 거에서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정치를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한 게 저는 이 사진 한 장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려오는 소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같이 울었다 눈물도 글썽거렸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날 가습기 살균제 그 피해자 부모님들이 특검을 통해서 재수사를 해달라. 정말 그 피해자의 절규 마트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억울한 게 뭐야? 마트에서 불법적으로 이분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뭐 불법적으로 수입품을 쓴 것도 아니고 대중적으로 누구나 쉽게 구입을 할수 있는 마트에서 사갖고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썼을 뿐인데 아이들이 다 죽은 거야. 그랬더니 이런 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그렇게 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들 부모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었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를 외면했듯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들에서도 철저하게 정부의 책임을 외면했던 건 사실이죠.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진솔한 사과, 이게 정말로 그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는 모습.
대통령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 영문도 모른 채 자식과 부인을 하늘로 보낸 피해자들, 평생을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 무슨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요, 저는 정치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바로 지금 같은 정치가 국민을 위하는 정치라고 생각해요. 약자를 감싸주고, 아픈 사람을 안아주고,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이 쥐어준 권력을, 자기네들의 권력을 사유화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어루만져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야말로, 그게 정말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어떤 GNP를 높이는 것도 어떤 대통령의 어떤 그 잘잘못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될수 있지만, 아픈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들이 진짜 정치를 잘하는 정치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날 가습기 살균제들을 청와대에 부른 문재인 대통령 정말 울음바다였다고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그 울음바다였대요. 대통령도 울먹였고, 정말 그 피해 가족들도 울음바다였는데 그들이 왜 울었을까를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쉽게 올 수도 있고 대통령이 부르면 언제든지 세월호 유가족들도 저는 똑같이 생각해요.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통령 좀 만나보자 그랬을 때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한 달여간 그들을 외면하고 만나주지 않았어요. 대통령의 결단 한 번이면 그들을 아픔을 위로해주고 안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국가 권력과 정부는 외면했던 게 바로 박근혜 정부였고, 그럼 박근혜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화려한 정치, 국가의 어떤 경제 도약, 물론 중요하지만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는 아픈 국민들을 안아줄 수 있는 어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정치, 앞으로 더욱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 가족들이 청와대 방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늘 길거리에서 싸우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러서 제대로 처음으로 대접을 받는구나. 그런 모습을. 한마디로 여태까지 뭐 우리 일은 아니고, 우리가 사실 세월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같이 싸워줬지만,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여러분들 내 일이 아니니까 좀 외면하는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똑같은 부모를 잃은 저거는 일베 용어죠. 저거는 일베 용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들이 좀그 똑같이 자식 잃은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우리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그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을도록, 여러분들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깊은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노종면, YTN에 복직했습니다, 여러분들. YTN 노사, 해직자 복직이, 타결됐어요. 그리고 노종면이 돌아옵니다. MB 낙하산 투쟁에다 투쟁 낙하산 사장 투쟁 그 투입했다는 거에 대해서 투쟁하다가 해고당하고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3,225일 만에 복직이 타결됐습니다. 저는 노종면 그전 앵커가 복직이 됐는데, 저는 빨리 MBC도 좀 최승호 PD나 뭐 여러 가지 MBC에서 해직된 기자들이 빨리 좀 복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려했듯이, 우리가 우려했듯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과거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에 의해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것 같냐? 그리고 민주화의 성지에서 경찰 어떻게 보면 광주지방 경찰청장 하니까 뭐 뿌듯하냐? 어떤 촛불 집회의 비하 발언들 아니나 다를까? 이철성 경찰청장 스스로 옷을 벗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촛불이 청산의 대상이 현재 경찰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정 검찰과 경찰 어떤 강력한 사정기관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면 경찰청장이 될 수도 없었던 인물이었고 저는 이철성 경찰청장은 어떤 이렇게 전 국민 앞에 이렇게 까발려지는 본인의 정체성 지금이 어떤 정부입니까? 촛불에 의해서 당신이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무너졌고 결국 박근혜는 지금 구속돼 있고 이철성이 어떤 이런 인식만 봐도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봤고 박근혜 정부에게 권력자에게 아부를 떠는 사람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철성은 당장 옷을 저는 벗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철성의 오만함, 어떤 이철성 같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경찰 개혁을 여러분들 맡길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철성 같은 애들이 아직도 경찰의 수장으로 있는데 어떻게 경찰의 개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철성이야말로 빨리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 어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지금 최재성 전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경선룰을 선보지 않냐라는 소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당발전위원장으로 최재성 전 의원이 지금 내정이 돼 있고 적폐청산위원장으로는 박범계 의원이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의 또 비주류 과거에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고 했던 그런 분들이 좀 반발 기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반발 기류가 있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경선룰을 뜯어 고쳐서 어떻게 보면 친문계가 내년 지방선거를 독식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내용이 좀 분란의 소지가 좀 있는데 추미애 대표가 오늘 그런 어떤 우려를 말끔히 씻는 경선룰을 고치려는 거 아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 5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50%를 선택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비율에 관해서는 손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이미 당대표에 의해서 어떤 선거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이미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뜯어 고쳤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공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래서 100만 권리당원 지금이라도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자기의 권리당원으로서 표를 행사하고 싶고 신배들을 여러분 문재인을 갈아 마시겠다 어떤 이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 시절에 안희정에게 양보해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복수하고 싶으면 빨리 권리당원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갖고 내년에 반드시 응징을 해야죠. 그쵸? 여러분들이 좀 여러 아셔야 될그 건빵부들 장문 채팅하지 마요. 여기 내가 보는데 장문 채팅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번 시도했던 게 뭐냐 여야 협의체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저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그리고 야당 여러분들 그다음에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는 이번 달 안에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9월 1일이 여러분들
당원 가입하고 6개월 후, 6개월간 당비를 내시면 돼요. 예, 6개월간 당비를 내시면 자동으로 권리당원이 돼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 여러분들 왜 민주당이 이번 달 안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을 하려고 하냐면요, 9월 1일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쵸? 9월 1일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뭐 세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여야정 협의체를 8월 달 안에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좀 난관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예, 제가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벌써 단신만 30분째예요. 드디어 여러분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첫 외교부 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위안부 문제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험대로 보여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에 머물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예, 어제 만났죠. 예, 어제 만났는데 과연 의제는 북핵과 한일 위안부 합의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예,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어떤 그 결과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은 단신이었고 여러 가지 그좀 나올게요. 네, 지금 연일 북한의 어떤 그 ICBM 그 발사 성공 이후에 야당에서 줄기차게 이제 문재인 정부를 안보로 흔들고 있어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를 안보로 흔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의 안보 흔들기에 나선 야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일제히 국민의당 할것 없이 바른정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까지 여러분들 지금 흔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코리아 패싱, 코리아 패싱.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리아 패싱이라는 게 여러분들 적어도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꼬동현님 어서 오시고요. 코리아 패싱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어떤 이런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한국의 즉 대한민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중국 또는 미국과 북한의 어떤 한국이 소외되는 것들을 코리안 패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이 근데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우리 타자님도 어서 오시고 이런 말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코리아 패싱을 만든 자체가 이명박근혜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야당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제를 시비를 걸면서 코리아 패싱 되는 거 아니냐, 코리아 패싱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신베를린 선언을 해서 남북 문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초인님 고맙고요. 강력하게 대북 압박을 해라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적반하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진짜 코리아 패싱을 일으켰던 것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줄기차게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줄기차게 어떻게 보면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은 북한이 남한과는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단절하면서 사실상 한국이 무시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는 대북 강경책을 미국과 유엔과 뭐 합의를 해갖고 그렇게 밀어붙였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은 물밑에서는 북한과 따로 어떤 접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코리아 패싱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게 탓할 건 아니겠죠. 설사 북한이 어떤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하고 어떤 미국과의 직접적인 회담, 그리고 중국과의 회담,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도 결국 이런 모든 상황을 초래한 것은 이명박근혜 정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딴게 아니라, 지금 유엔에서 어떻게 보면 사상 최고의 강력한 여러분들 북한 제재가 일어났어요. 지금
유엔 5일, 8월 5일 날 여러분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어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어떤 결의안이냐면 보면요. 북한의 대외 수출액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제재하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북한을 제재했던 제재 수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나오고 있는데 원유 공급은 아니에요. 북한이 여러분들 대부분 북한의 수입이 뭔지 아세요? 북한의 대부분 수입이 뭐냐면 석탄과 철, 철광석 그리고 납. 북한은 여러분들 우리 남한에 없는 광물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광물 자원으로 사실 거기에다가 이제 수산물 이런 것들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연간 한 11조 정도를 벌어들이는데 이 광물들의 수출금, 그러니까 이런 여태까지 수입했던 북한산 광물, 석탄이나 철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딴 나라들도 모두 세컨더리 보이콧 같이 못하게 하는 것들을 협의를 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석유 수출을 금지를 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왜 유엔 제재 안에서 어떤 원유 공급, 즉 석유 수출, 딴 나라에서 북한에다가 석유나 원유를 수출 못하게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여러분들을 반대해서 사실 원유 공급은 근데 이게 원유 공급이라는 걸왜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여러분들 반대를 했을까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또 철광석이나 석탄 뭐 이런 해산물 이런 것들은 유엔 제재 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조를 해주는데 왜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원유 공급에 있어서는 제재라는 것을 왜 반대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왜 반대를 할까요? 원유 공급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들이 생각할 때. 원유 공급을 끊어야 효과가 좋을 텐데 팔아야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바꿔서 우리나라에 중동이나 러시아나 미국에서 원유를 여러분들 공급을 우리나라에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원유를 공급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망해요. 산업 기계가 돌아가지 않고 전부 멈추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북한의 원유가 공급되지 않으면 북한의 정권이 붕괴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북한의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는 바라지 않죠. 이해가 가시죠, 이제? 북한의, 한마디로 원유 공급이 안될 경우에는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더욱더 부담스러운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되겠죠. 그래서 정권 붕괴를 바라지 않는, 정권 붕괴에는 안 되되,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그 수출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되, 여러분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원유가 공급 안 되면 모든 산업 전기 뭐다올 수도 없다면, 진짜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저기 붕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지금 이현주나 지금 야당에서 여러분들 계속 지금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 일간지라고 하는 뭐 조중동이나 아니면 그 안보팔이 하는 야당 얘네들이 지금 그리고 미국의 어떤 강경론자들,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8월 위기설이에요. 8월 위기설. 8월에 뭐 미국이 북한을 뭐 공격할 수 있다. 뭐 이게 지금 돌아다니는 8월 위기설인데 이현주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해요. 8월 위기설까지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 안일하다. 문정부 북한에 손 내밀면 잡을 것이란 집단적 사고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명쾌하게 여러분들 얘기해 줄게요. 문재인 8월 위기설이라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떠들면서 계속 한반도를 위기설로 몰고 가는데, 트럼프 휴가 갔어, 이 등신들아. 트럼프 이 새끼들아, 어젠가 오늘부로 16일간 휴가 갔어.
아니, 야, 미국이 전쟁을 할것 같으면, 야, 대통령이 휴가 가냐? 16일간 휴가 갔어. 17일인가. 어? 야, 전쟁을 앞둔 대통령이, 씨, 북한 미사일이 심각한데 휴가를 가냐? 아유, 진짜, 씨. 응? 야,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 뭐야? 응? 워싱턴에 있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휴가 가면 딴 사람들도 휴가 가듯이 미국도 트럼프가 휴가를 가면 워싱턴 정가도 휴가야. 어? 아유, 참.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계속 뭐 일촉즉발이다, 뭐 전쟁 위기설이다, 어? 지랄들 하고 있는데 정신 좀 차려라. 응? 자유한국장이나 조중동 니들이 할줄 아는 것은 맨날 좌파, 종북, 빨갱이, 안보 장사. 얼마나 답답하겠냐. 통하지도 않는데 딱히 써먹을 건 없어. 얘네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나는 요즘 자유한국당이나 조중동 조선이나 이런 애들 보면 너무 웃긴 게 안보 장사 이제 안 통하는 거 알거든. 옛날에 여론, 언론이라도 지네들이 장악하고 있어갖고 이 안보 장사가 통할 수 있었는데, 이제 방송통신위원장도 이효성이가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종편의 재심사와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네들이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안보 장사 안 통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면서도, 얘네가 딱히 할줄 아는 게 없는가. 왜? 해방 이후 우리가 보면 70년간 이그들이 해먹었던 게 안보 이외에는 개발한 게 없는 거야. 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 정당이라는 이 수구 정당들이 계속 이번에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고,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저는 도태됐다고 봐요. 얘네들도 만약에 대한민국의 이 수구 세력들이, 자칭 보수라고 하는 이 수구 세력들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쓰고 했다 그러면 오히려 장기 집권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네가 이명박이가 세련되게 국민을 위하는 척하고 굉장히 우경화시키고 보수화시켰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은 1945년에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 이후에 그들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던다는 거야. 늘 이승만 정권에서도 종북 좌파 빨갱이 타령, 박정희 정부에서도 반공 타령, 전두환에서도 반공 타령. 결국은 수십 년간 써먹었던 이 안보파리가 더 이상은, 왜? 세계는 글로벌 해지고 있거든. 전 세계가 이제 뭐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어떤 세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없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미개하게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뭐 이런 정보도 사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21세기에 어떤 도태되어 있는 저런 수구 보수 세력들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요즘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는 사실 홍준표가 처음에는 친박과의 어떤 친박 척결을 외치면서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됐었는데,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 잘 봐봐요. 홍준표가 여러분들 사실 최순실 박근혜의 이런 헌법 유린 사건, 국정농단이 아니라 사실 박근혜 최순실이란 것은 헌법을 유린한 사건이야. 이거는 국정농단이라고 작게 치부할 게 아니라 이거는 헌법을 유린한 사건이거든. 이 박근혜 최순실의 헌법 유린 사건 이전만 해도 홍준표는 오히려 친박에게 공격을 당했고 새누리당에서 미친놈 취급받았어, 사실. 한마디로 당내 기반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홍준표는 박근혜 최순실의 어떤 헌정 유린 사건에 의해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듣고 보니까 아마 그러시죠. 그러지 않아요? 홍준표 사실 생각을 해봐. 막, 무상급식으로 막 싸우고,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홍준표 뭐, 제명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보면, 이번 최순실 박근혜의 헌정유린 사건 이후에 오히려 홍준표가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도약의 길이 됐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홍준표가 당대표를 잡고 나서 사실상 유석춘이라는 어떤 뉴라이트 극우주의자를 혁신위원장으로 앉혔다는 자체만으로도 제가 보면요, 홍준표는 당 장악을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홍준표가 친박을 척결하고 사실상 당을 새로이 혁신할 수 있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기대도 있었단 말이야. 자유한국당에서 뭐 비박계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친박계가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하고 당을 지금 더 극우화시킨다는 자체만으로도 제가 보면 홍준표가 친박 척결을 위해서 당을 개혁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친박의 벽에 부딪혀서 원외 당대표라는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것들을 볼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준비한 제가 준비한 단신이었어요. 1번, 드디어 가면 벗는 안철수, 탈 호남대 탈 안철수 전당대회 그 이후가 문제다. 라는 내용입니다. 전당대회, 아니, 제목이 안 쓰여. 그 이후가 문제다. 더 문제다. 네, 오늘의 타이틀인데, 오늘 제가 안철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들을 좀 부탁할게요.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지금 300개밖에 안 돼, 추천이. 추천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버드남님, 지금 눌러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안철수 얘기를 우리가 좀 하나씩 여러분들 좀 해봅시다. 안철수 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났다. 누구냐? 조배숙, 장병환, 황주홍, 이상돈. 1시간 서울 모 호텔에서 1시간 동안 비공개로 회동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봤죠. 무슨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한마디로 벽 보고 얘기한다는 것은 문재인 아니 저기 박근혜 씨랑 옛날에 그 야당 대표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그 이후에 우리가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안철수의 입장은 그래요.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나에게 전당대회를 나가지 말라는 것은 정치를 은퇴하라는 거다라고 받아치고 있는데, 저는 안철수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정계를 은퇴하라고 하는 말이다. 지금 전대를 그만두라는 것은 나에게 정계를 은퇴하라, 전대에 출마하지 말라는 것은 나에게 정계를 은퇴하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사실 안철수의 어떤 핵심 참모다라고 하면 저는 극구 뜯어 말려요. 안철수는 지금 일단 정계를 은퇴하는 게 향후 정치적인 행보나 안철수의 미래를 봐서도 지금은 가장 현명한 선택인데, 안철수는 결국 스스로 입으로 지금 나를 전당대회 출마 못하게 하는 것은 정계 은퇴하라는 거다라는 말을 하는다는 것은 안철수가 방법을 알면서도 사실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 저는 국민의당을 완전히 바꾸겠다며 젊고 스마트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 정치에 새롭게 참여하는 분들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해서 최소한 30% 이상을 정치 신인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너 그동안 뭐 했어? 왜 그때는 이렇게 못했어? 당대표 했었잖아. 공동대표 했을 때왜 그때는 이렇게 못하고 당이 이지경이 돼서야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안철수 만난 반대파 의원들이 외계인과 얘기하는 것 같았대요. 외계인과 얘기하는 것 같았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고, 저는 안철수가 어떻게 보면 딱 이거예요. 국민의당은 내가 만든 당이니까 망해도 내가 망하게 하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나 아니면 국민의당을 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만든 당이니까 망하더라도 내가 망하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거는 안철수가 얼마나 국민의당이라는 당을 자기 사당화시키고 있고, 안철수가 얼마나 자기가 망해 먹더라도 내가 망해 먹겠다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철수가 그래요. 당이 절체절명 이래서 나섰다.
당이 어쩌다가 이렇게 절체절명이 됐을까라는 원인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왜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첫째가 뭐예요? 대선 패배죠. 둘째가 뭐예요? 문준영 씨 취업특혜 국민의당에서 증거 조작을 통해서 대선을 치르면서 한마디로 모든 게 안철수 책임이거든. 근데 당이 절체절명인데 그 원인 제공을 안철수가 해놓고 안철수가 당이 위기에 처해 왜 당이 이렇게 위기에 처한 이유가 자기인 줄을 몰라요. 대선에 나가서 2등도 아닌 3등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많은 호남에서 그리고 여태까지 국민의당에서 어떻게 보면 대선 과정을 통해서 볼때 국민의당은 더 이상 민주정부와 함께할 수 없는 그 정치 세력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해서 호남에서조차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저는 나는 안철수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정말 황주영 의원 말대로 여러분들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놈이 어떻게 보면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촛불국민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이 또다시 대선에 출마한다는 꼴이에요. 그치. 3.15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 또다시 자기가 당권을, 권력을 또 잡겠다는 거야. 이거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안철수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볼수 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얘기했듯이, 지금 호남파대 안철수 친안계가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호남 동교동계에서는 안철수 출당설까지 나와요. 한마디로 고문단이 안철수 내보내야 된다. 사실상, 안철수가 호남을 버리기 전에 국민의당에서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호남의 동교동계가 왜 안철수 출당설을 끌고 들어왔냐. 안철수가 사실상 MB의 아바타, 안철수가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시사하고 여러 가지 호남에서 가장 국민의당이 버림받았던 이유가 강한 야성을 갖고 있는 호남인들은 사실상 MB의 아바타 이런 말들 그리고 강한 어떤 선명성의 야성의 어떤 국민의당을 기대했는데 안철수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국민의당이 호남에 과연 지지를 받았던 정당이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호남에서조차 지금 자유한국당에게 지지율이 지고 있는데 호남 동교동계 입장에서는 안철수의 색깔을 빼기 위한 작업이 사실상 지금 시작됐다라고 보고 안철수 또한 지금 호남과의 탈호남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서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국민의당 안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국민의당 의석수가 40석인데 거의 30명 정도는 안철수 출마하는 걸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말은 아끼고 있으나 아직 후보 등록까지 약한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안철수가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게 호남의 어떤 동교동계와 안철수 반대파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안철수는 전혀 굽힐 마음이 없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대로 어떤 뭐 저는 전당대회 전까지 탈당이나 이런 거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전당대회 이후가 오히려 정말로 국민의당이 호남파와 동교동파가 나눠져서 또 하나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한마디로 다당제가 민주당 어떤 국민의당은 뭐 안철수와 어떤 바른정당의 연대 그리고 호남계 의원들이 따로 분당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대리 주재를 누가 했냐면 이현주가 여러분들 새로운 국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현주가 대리 주재를 했는데
그 많은 언론이나 밖에서 지금 들리는 소리가 뭐 분당설, 그다음에 탈당설, 뭐 이런 것까지 불 얘기가 나오자 사태 진화를 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연 지금 국민의당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 이현주만 안철수의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을 찬성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40명 중에서 30명은 반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9명이나 몇 명은 이렇게 침묵하고 있고, 유일하게 안철수 출마에 대해서 아 장문 쓰지 말라고, 아 또라이 같은 새끼 진짜. 뭐 개소리를 해. 유일하게 대놓고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현주다라는 지금 소리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안철수가 과연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봐도 무리수인지 알면서, 자기가 봐도 이렇게 당 안에서 반대까지 하는데, 아니 전당대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당 안에서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는 그럼 무엇을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좀 국민의당의 발언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저는 정동영이나 저기 천정배의 발언을 봐도 너무 웃겨요. 천정배나 정동영의 발언이 어떤 발언이 나오냐면, 천정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대표 되면 절대 민주당과는 합칠 일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아니 니네 전당대회 하는데, 나는 웃긴 게 니네 전당대회 하는데 민주당과 합칠 일은 없다라는 얘기들을 왜 하나 가만 생각을 해봤어. 그치? 아니 니네 전당대회 하는데 왜 누가 물어나 봤냐? 민주당에서 누가 되면 우리랑 합당하자라는 얘기라도 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오히려 국민의당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이 무섭긴 무서운 거야. 응? 민주당이 무섭긴 무서운 거야. 지지율 50% 이상을 찍고 있고, 아니 민주당과 통합은 없다? 나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 국민의당 정말 주제 파악 좀 해라. 정말 국민의당 주제 파악 좀 해라. 민주당 안에서 언제 니들이랑 합치자고 얘기하든, 괜히 지금 국민의당 민주당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지지율이 원인이 다 사실상 여태까지 당을 분란을 시키고, 당을 시끄럽게 했던 인간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당이 이렇게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줘갖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과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 또다시 무슨 민주당이 무섭긴 무섭나 봐. 언제 민주당에서 합당하지? 국민의당에 민주당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딴게 아니라, 야 백기투항하고 정말 들어간다 그러면 못본 척하고 받아줄 수는 있는데, 우리 유원사랑님 말씀대로 국민의당에 합당하자 그럴까 봐 무서워. 진짜. 국민의당에 합당하자 그럴까 봐 무서워. 많은 지금 촛불 국민들은 국민의당이 또다시 민주당과 하자 그럴까 봐더 오히려 무섭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방송 제목이 안철수만 모르는 안철수의 정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현재 국민의당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정말 조금이라도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알죠? 돌이켜면 지난 총선, 4.13 총선에서 여러분들 국민의당이 탈당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얘네들 국민의당의 플랜이 뭐야? 결국 문재인, 여러분들 국민의당이 탈당 이유 중에 여러분들 가장 큰게 자기네들 국회의원 자리 차지하는 거 있었죠. 뭐야? 진짜 더큰 플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국민의당 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탈당 안 하고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힘을 빼놓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한마디로 뭐야? 민주당을
아주 50석이나 60석밖에 안 되는 그 당시에 조중동에서는 뭐 자, 그 당시 새누리당이 180석이니 20석이니 200석이니 정말 이런 소리가 많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나 나나 많은 걱정을 했어. 진짜 적어도 새누리당이 180석을 가져가면 나머지 120석 갖고 막 국민의당 그 민주당이 나눠 먹으면 민주당 많이 얻어봐야 뭐 60, 70석 얻고. 여러분들 얘네가 진짜 플랜은 뭐였냐면요, 진짜 민주당을 쪼갠 다음에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을 먹고 국민의당이 전라도를 접수하고 민주당은 한 50여 석만 남는 군소동당으로 만들어서 차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를 못하고 힘도 못쓰게 만들라 그랬던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치? 지네가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에게서 문재인 대표 시절에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공천 개혁의 대상인지 사실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을 깨고 나갔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라도 쪼개고 나간 거거든. 지금 생각해봐. 지네 국회의원 공천권 확보하면서 얘네들이 노린 게 뭐냐면, 대통령을 이렇게 대세론을 굳히고 지지율이 높았던 문재인 대통령 안 되게 하려고 쪼개고 나간 거거든. 지금 생각하면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진짜 이거 다 알고 있거든. 진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힘 빼기를 위해서 했던 거고, 어떤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정말 문재인 궁지에 몰아놨잖아. 정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불쌍했냐. 안철수 찾아가고 안에다가는 사직서를 써갖고 갔다가 안철수가 얘기하면 줄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얼마나 흔들어 놓고 민주당 자체를 힘 빼놓고 결국은 진의 작전이 성공했다고 싶어서 그 안에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하면 문재인 대표 탈당 안 할 것 같,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미 얘네들은 탈당의 마음을 굳히고 반문 정서를 호남의 기득권 세력들은 호남에다가 쫙 심어놓으면서, 얘네들은 사실상 민주당을 쪼개기 위한 사전 작업을 이미 다 해놓은 상태에서 민주당에게 먼저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먼저 나간 탈당파들이 사실상 호남의 반문 정서를 다 작업을 해놨던 거야.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문재인 정부 한 명씩 탈당할 때마다 문재인 당대표가 흔들리고 그러면 힘 빼놓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아주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가 과연 무엇이었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촛불국민이나 어떤 친노 친문 진영에서는 안철수는 절대 민주진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정말로 정권교체를 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안철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사실상 문재인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게, 만약에 안철수가 진정 민주 세력이었다 그러면 같이 살고, 어떻게 보면 김영삼과 김대중은 누가 봐도 민주 세력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안철수와 문재인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과 우리가 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문재인과 안철수의 문재인이 민주 세력인 것은 우리가 확실하지만 안철수가 만약에 민주 세력이었다 그러면 하나를 죽이면서까지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을 끝까지 궁지에 몰았고 그들은 공천권을 자기네들이 호남을 반문 정서를 일으켜갖고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를 시켰고 결국 문재인을 대통령 후보로도 만들지 않게 하는 게 전략이었으나 그들은 오판이 있었고 결국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새누리당을 심판했지 민주당을 심판하진 않았거든. 우리가 이런 결과들을 다 지나와서 보면 굉장히 저는 안철수의 요즘 정치를 보면요, 정말 안철수 감동스러운 정치를 한다. 나는 요즘 안철수를 보면서 감동을 느껴요. 감동. 안철수 정말 감동의 정치를 하고 정말 감동의 정치를 하고 있다. 어떤 감동이냐? 당이 개판이 되든 당이 분당이 되든 당이 소멸되든 나만 살고 보자의 안철수의 새정치. 야, 내가 그동안 그 어디에서
보지 못했던, 적어도 당을 만들었고 당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런 세례를, 이런 정치를 하는 건 처음 봤어. 이런 책임 없는 새 정치는 처음 봤어. 당이 분당이 되던, 당이 날라가던, 망하던, 나부터 살고 보자의 안철수식의 새 정치. 와, 나는 요즘 진짜 감동을 하고 있어요. 결국 안철수의 목표가 뭐야? 자기가 당권 잡아갖고 문재인 정권 발목 잡고, 그 다음에 바른정당이랑 연대하고, 그 다음에 김무성이랑도 이미 얘기해놨고, 정말 저는 안철수 정치를 보면, 이런 정치 지도자 없었거든. 근데 여러분들, 안철수가 여러분들 그렇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녹록치가 않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안철수의 이번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안철수는 대통령병에 걸려갖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안철수 어떻게 보면 영원히 진짜 정치 은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당대회 나갔어. 안철수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당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나갔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지금 안철수가 저렇게 개기는 거는 나가면 지가 된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러는데, 나가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안철수가 굉장히 불리하게 돼가고 있어. 뭐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상황을 좀 설명해 줄게. 국민의당 전당대회의 룰이 뭐냐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어요. 그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무래도 정동영, 천정배, 그리고 안철수, 이세명 중에 어떤 대외적 인지도는 안철수가 여러분들 굉장히 제일 높지요. 사실상 대선에서 20%라는 어떤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는 안철수가 높다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결선투표 지금 만약에 당 안에서조차 반한 감정이 많이 있고, 호남계와 동교동계, 그리고 현역 의원들조차도 안철수의 등판을 바라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결선투표, 1차 투표에서 안철수가 과반을 못 얻을 경우에는 결선투표제를 가는데, 이번에 국민의당이 어떤 선거룰을 내가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어떤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정치가 없어요. 전부 당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안철수는 오히려 국민 여론도 포함시키는 게 안철수한테는 유리하겠죠. 그치? 반대로 생각하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 국민의당에서 국민 여론을 포함시키는 안철수 입장에서는 여론도 포함시키자, 이렇게 하는 게 안철수에게 유리할 텐데, 그 안철수 요번에 국민의당의 전대 룰을 보니까 국민 여론은 포함되지 않고 당원 투표로만 하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 결선 투표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정동영과 천정배의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정동영과 천정배의 단일화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됐다는 거야. 1차 투표에서 정동영과 천정배가 표를 나눠 먹더라도 어차피 안철수가 과반 이상만 못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동영, 천정배가 2위한테, 한마디로 2위 싸움이 곧 본선에서는 안철수와 1대1 구도로 갈 경우에, 만약에 정동영이 되든 천정배가 되든 반한 세력들이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안철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국민 여론이 포함될 경우에는 안철수가 유리한데, 지금 국민 여론이 배제됐기 때문에, 지금 호남 가장 지금 국민의당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호남 당원이거든. 호남 당원은 안에서조차 안철수에 대한 성토가 되게 많거든. 넓은 마음님이 얘기하는 거는 국민 여론이고, 근데 이번에 국민의당 전당 대회 룰에는 국민 여론이 반영이 안 돼요. 지금 국민의당 안에서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그 호남의 당원들인데, 호남 당원들 안에서조차 그 안철수가 무슨 벌써 무슨 낯짝으로 또 전당대회 나오냐, 이런 반한 기류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저는 안철수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서 결선 투표제가 전대의 급변수로 여러분들 지금 부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근데 국민의당 안에서는 안철수의 등판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사실 여러분들 안철수가 이번에 국민의당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치? 어?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당의 어떤 전당대회에 안철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라도 가졌을까? 그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안철수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이유만으로 흥행에는 성공했다. 제가 긍정적인 거는 사실 안철수 안 나온다 그랬으면 국민의당이 누가 당대표가 되든 신경 안 쓰는데, 우리가 안철수가 나옴으로써 과연 안철수가 되냐 안 되냐에 흥행은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 관심을 끄는 측면에서는 그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안철수가 당권을 여러분들 그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안철수가 당권을 잡았을 때 오히려 국민의당은 더욱더 분란의 소지가 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안철수를 반대해왔던 호남계 의원들이나 동교동계 측에서 집단 탈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집단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트랭님 고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좀 어디서 많이 봤던 상황 아니에요? 지금 안철수가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 근데 나는 왜 국민의당이 전당대회 이후에 만약에 안철수가 당권을 잡게 되거나, 모르지, 또 뭐 야권 그 후보 단일화를 해서 안철수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막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안철수가 당권을 잡았을 경우에 여러분들 너무 비슷한 거 생각나는 거 없어? 지금 상황이? 나는 왜 안철수가 당권을 잡으면 분당할 가능성이, 호남계 의원들이 분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냐면, 새정치민주연합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야.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 과정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문재인 대표가 당권 도전할 때 비주류에서 뭐라 그랬어? 특히 박지원이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랬던 거 기억나? 여러분들? 너무 똑같지 않아? 여러분들 기억나요? 박지원이가 당권과 대권은 분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문재인 당대표 절대 못 나오게, 나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막, 사람들이 문재인, 친노와 비주류와, 친문, 친노와 비주류 간에 엄청 싸웠었잖아.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그 당시의 상황? 문재인 당대표 도전할 때 못 나오게 하고 난리 났었잖아. 그랬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 후보가 45.3, 그 다음에 박지원이가 41.78. 그래갖고 근소한 차이로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이 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 문재인 대표가 당권을 잡고 결국은 어떻게 돼? 나중에 이 새끼들이 친문 패권주의 성토하면서 분당이 됐었잖아. 그치? 지금 생각해봐.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나오지 말라 그러고 당권과 대권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당대표 나온 거를 그렇게 반대를 했던 인간들이 결국은 문재인 당대표 대권을 당대표 잡으니까 친문 패권주의 얘기하면서 결국은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탄생을 했거든. 근데 지금 보면 어때? 결국은 당대표 안철수 이렇게 나오지 말라 그러는데 안철수가 나와갖고 당대표를 잡을 경우에는 안철수가 당을 사당화시켰다라고 하면서, 제가 분명히 보면 어떤 그 지금 호남계 의원들이나 동교동계는 사실 안철수는 끝났다고 생각하거든. 자기네들이 자체가. 왜? 안철수가 대선에서 홍준표도 못 이기는 3등이었고 더 이상 안철수는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호남의 동교동계와 호남파 의원들이거든. 어떻게 보면 안철수의 저런 불분명한 어떤 정치 노선이 호남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호남의 동교동계와 호남파들은 안철수, 그래서 안철수 출당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안철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외연확장을 가장 막고 있는 게 자기 이 국민의당은 호남이다라는 이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딱 좋은 그뭐 탈당을 하거나 분당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안철수도 굳이 호남의 동교동계나 호남파들을 잡을 이유가 없고 왜? 안철수의 외연확장을 막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국민의당의 베이스가 호남이었거든. 제가 목요일에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듯이, 이런 국민의당의 어떤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의 내홍의, 그럼 각 정당의 그 입장은 어떤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쵸? 이런 국민의당의 어떤 안철수가 당대표를 출마하면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다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 첫 번째로, 바른정당은 안철수가 국민의당 당대표로 도전함으로써, 어떤 복잡한 셈법을 갖고 있을까? 오늘 하태경이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국민의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손학규가 등판해야 된다. 왜? 손학규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당 안에서 내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도 존재감을 다시 부상할 수 있고, 손학규에게는 다시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싫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바른정당 같은 애들은 안철수가 당대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겠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위 여러분들 바른정당은 어떻게 만들어진 정당이에요. 바른정당의 주 세력은 친이계, 그치? 바른정당의 주 세력은 친이계가 사실 여러분들 주로 이루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 뛰쳐나온 비박계 의원들과 친이계 의원들이 합쳐진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정당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골수 친이들이 모여 있는 게 바른정당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안전대표가 어떤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안철수가 여러분들 왜 이번에 국민의당의 전당대회에 왜 나오냐고 누가 물어보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어게이머님 어서 오시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안철수가 겉으로 이게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이번에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전당대회 나오냐니까 뭐냐? 국민의당 안에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안철수의 가면을 벗는 거야. 한마디로 자기가 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당의 어떤 지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당이 사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협조를 해갖고 어떤 뭐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주고 어떤 그 정부조직법이나 추경안 같은 거를 통과를 시켜줄 때 안철수가 생각할 때는 끝까지 발목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에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데 협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실패해야만 안철수가 대통령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좋잖아. 제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같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미래의 안철수의 대권을 어둡게 하잖아. 이해가 가요? 문재인 정부가 잘하면 잘할수록 또 다른 민주정부의 어떤 인사가 차기 후보에 역시 문재인 정부가 믿고 맡기고 민주당의 어떤 정권이 장기 집권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근데 안철수가 지금 들리는 게 뭐냐? 사사건건 사실상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연대를 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아야 되는데 국민의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협조적인 모습을 보니까 그거를 더 이상 두겨볼 수가 없었다라는 게 안철수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러면 모든 결론을 이따가 말씀드렸네. 민주당의 셈법은 어떨까? 민주당의 셈법도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왜 민주당도 복잡해지냐? 만약에 안철수가 여러분들 국민의당의 당권을 잡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또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게 되죠. 왜냐?
안철수가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 여러 야권 공조를 강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잘 생각해보면. 그치? 안철수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고 문재인에 대해서는 시기와 질투와 증오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안철수 입장이기 때문에. 그치? 그럼 여러분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당권을 잡게 되면 굉장히 국정운영에 더욱더 힘들 거고 난관이 봉착된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고, 안철수가 만약에 당권을 잡, 여태까지 민주당 전략,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 어땠어요? 여태까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전략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먼저 국민의당을 포섭하고 바른정당을 끌어들여서 핵심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안철수가 나와서 만약에 바른정당과 연대를 하고, 자유한국당과 야권 공조를 할 경우에 문재인 정부가 개혁 입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난관에 부딪힐 수 있는, 그래서 전면적으로 대야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당권을 잡는 것은 그렇게 바라지 않는 모습이고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가 대놓고 그랬잖아. 자기는 극중이라는 얘기는 뭐냐, 대놓고 여러분들 우클릭을 한다는 소리거든. 호남의 기반으로 어떤 정당의 어떤 목표와 가치, 그리고 그 강한 야성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기는 극중이라고 얘기하면서 중도 성향의 우클릭 기조를 보이면서 오히려 야권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점쳐지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보다 더욱더 개혁 입법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여러분들 호남계 대 친한계로 나눠진 국민의당의 상황도 오히려 여러분들 민주당이 더욱더 고민스럽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당 갈등이 당장 분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전당대회 이후에는 어떤 이런 분당의 가능성도 폭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옛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상인 고문단에서는 안철수 탈당을 호남계 의원들과 동교동이 탈당도 불쌍하겠다라고 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당을 탈당한 인사들이 민주당으로 입당도 할 수 있지만, 근데 민주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를 할 수 있겠지. 만약에 민주당이 안철수가 당권을 잡게 되면 여소야대가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오히려 호남의 동교동계 애들이 민주당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나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가 당대표를 하게 되면 동교동계나 호남계 애들은 자연스럽게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민주당도 딜레마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나간 인사들을 또다시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원들, 그리고 많은 민주세력들의 비난을 민주당이 과연 감수하면서 호남의 의원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또 한 가지 뭐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그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민주당 안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이 열심히 털을 닦고 있는데, 과거 호남의 어떤 국민의당에 나가 있던 애들이 들어오면서 호남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할 수 있고, 결국 갈등이 촉발돼서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더욱더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 받자니 여소야대의 어떤 그런 구도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민주당도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해법을,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당권을 잡을 경우 호남이 국민의당 안에서의 어떤 분당이 일어날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가정을 계속 하면서 어떤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심의 어떤 연속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마디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의외의 안철수 출마가, 의외의, 누가 봐도 여러분들은 안철수가 제대로 정신이 박힌 정치인이면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의외의 안철수 출마가 민주당을 오히려
좀 꼬이게 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기존에 국민의당을 적당히 설득하고 그 다음에 바른정당에도 어떤 양해를 구하면서 주요 입법정책 그리고 여론의 어떤 지지율을 힘입어서 개혁입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좀 스텝이 꼬이는 어떤 안철수가 등장함으로써 좀 대대적으로 야권의 어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야권 대응 전략을 대폭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그 상황에 어떤 놓였다라고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자유한국당의 어떤 자유한국당은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국민의당 대표로 출마하는 게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 여러분들이 자유한국당이면 안철수가 국민의당의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권을 만약에 잡을 경우에는 국민의당 입장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자유한국당이면, 반가울 것 같다? 아니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안철수가 대놓고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국회 의석수 107석을 갖고는 어떤 그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어떤 뭐 자유한국당 빼고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어떤 공조를 통해서 지금 입법이나 개혁 입법들을 좀 처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을 흡수 통합을 하려고 그랬잖아. 어? 자유한국당의 최종 목표는 바른정당을 흡수함으로써 사실상 문재인 정권보다 의석수에서 앞서 나가면서 사실상 그 1대1 구도로 가는 게 양당 체제로 가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인데 안철수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사실상 한국당의 입장이 결국은 민주당, 자유한국당, 중도 연합당이라. 여러분들 안철수 당대표 되면 바른정당과의 합당되는지 연대는 불가피해요. 그러면 60석의 중도 연합당이 더욱 더 큰 대권의 어떤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지.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을 흡수해 갖고 양당 체제로 갈라 그랬는데 안철수가 뛰쳐나와 갖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합당하는 순간에 만약에 연대에 성공할 경우에는 120석의 더불어민주당, 107석의 한국당, 60석의 중도 연합으로 원내 3당 체제로 재편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바른정당을 흡수해 갖고 의석수를 확충하려고 했던 자유한국당은 의석수를 늘리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제1야당의 존재감도 완전히 상실하게 되지 지금같이. 107석 있어봐야 아무 존재감이 없는 제1야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안철수의 국민의당 탄생을 막기 위해서 계속 이제 견제구를 많이 날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호남 쪽 의원들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안철수. 지금 안철수 전당대회 출마를 반대하고 있는 게 호남 쪽 의원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국민의당의 안철수 입장에서는 전국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과의 여러분들 당연히 연대가 지금 제가 왜 전당대회 이후에 호남계에서 집단 탈당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가 가장 불만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지금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가 가장 불만이었던 게 뭐냐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하고 싶었다는 거야. 대선에서 뭐 유승민이든 누구든지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자기가 대선에서 문재인과 한번 싸워보고 싶었는데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가장 반대했던 게 호남계 의원이라는 거야. 왜 호남의 정신과 맞지 않다. 어차피 바른정당이라 그래봐야 새누리당에서 분당 이명박근혜 정권에서의 한 패거리들이고 분당했다는 걸 국민들이 특히 정치 수준이 높은 호남의 어떤 정치에서는
당연히 바른정당은 수구 세력이고 반민주 세력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정당인데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이건 뭐건 사실 반문재인 세력의 후보 단일화가 절실했을 때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가장 반대했던 게 호남계 의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안철수는 호남을 버리고 저번에 목요일 날도 얘기했듯이 국민의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과의 연대밖에 없겠지. 그래도 합리적인 중도 보수로 포장한 바른정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손잡을 경우 자연스럽게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반대했던 호남계 의원들이 떨어져 나갈 경우에는 국민의당은 과거의 호남정당에서 탈피하면서 바른정당과의 중도 대연합을 이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안철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만약에 당이 분당돼도 손해는 아니라는 거지.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든 국민의당이지만 굳이 호남계 의원들이 빠져나간다 그래갖고 자기한테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호남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철수가 나오는 것은 그게 바로 안철수가 가면을 벗고 안철수가 원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철수가 어떻게 보면 외연확장을 할 수 없는 게 호남의 기득권들이 결국 국민의당의 어떤 그 토착세력으로 남아있는 이상 중도 보수, 중도 어떤 중도를 지향하고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안철수 입장에서는 굳이 내쫓지 않아도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호남파 의원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또 이미 호남에서 버림받았고 내년에 지방선거에 암울한 과거 동교동계나 호남계 지금 민주당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또 21대 국회를 준비해야 될 입장에서는 사실 안철수로서는 더 이상 국민의당이 뭐 희망이 없고 호남에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가 나와서 그 바른정당과의 연대 한마디로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을 그러니까 호남계도 탈당해도 명분이 있는 거고 왜 안철수가 과거에 이명박근혜 정권의 수구 세력들과 반민주 세력들과 손을 잡았다라고 하면서 호남의 어떤 김대중 정신을 갖고 있는 호남계 의원들은 탈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얘네들도 탈당의 명분이 생기고 안철수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를 지향하면서 외연 확장할 수 서로 여러분들을 이거는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안철수의 모든 정치를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알고 있죠. 물론 저는 정치부 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정보는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런 방송을 주제넘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우리가 이런 걸 안철수나 동교동계 호남계의 어떤 국민의당 내부의 사정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안철수는 자기가 하는 정치를 몰라요. 얼마 전까지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까지 성찰하고 반성하겠다고 얘기했던 게 안철수예요. 그치? 얼마 전까지 성찰하고 자중하겠고 뭐 반성하겠다라고 했던 안철수가 어느새 당대표에 도전하는 꼬라지만 봐도 우리는 안철수는 도대체 안철수는 무슨 정치를 하는지 스스로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가 요번에 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안중근 의사가 두만강을 건너는 심정으로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들이 어따 대고 안중근을 팔아먹냐라고 하면서 비난의 여론이 굉장히 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철수의 가장 큰 우리가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게 안철수는 자기 아니면 당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독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나 아니면 우리 당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내가 만든 정당이니까 망하더라도 내가 만들겠다라는 독불장군식의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정배나 정동영에게 어떤 당을 맡기면 절대 당이 살아날 수 없다는 이런 오만함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호남파와의 결별이 어차피 호남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로 사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호남에서 문재인 정부를 90% 이상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안철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호남에게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의 김무성과 아니면 바른정당의 유승민과 연대를 해서 중도 보수를 키우자는 게 안철수의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자기 입으로는 이제 호남파는, 그러니까 입으로 호남파는 나가라. 더 이상 호남 미련 없다. 어차피 호남은 문재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나 이제 호남에게 미련 없다. 자기 이름으로 여러분들 나가라는 말은 못하지만 어떤 당대표를 출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철수가 당대표에 나가서 나가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은 호남은 더 이상 미련도 없으니까 호남파들 당에서 빨리 나가라.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 이제 때를 맞춰서 동교동계도 탈당을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안철수에게 더 이상 호남은 효용성이 없어요. 가치도 없고, 사실 호남은 토사구팽 당했어요. 지난 반문정서를 일으켰던 호남 동교동계에 의해서, 그리고 얼굴마담 노릇을 하던 안철수에게 결국 호남은 버림받았다라고 여러분들, 왜더 이상 호남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안철수로서는 바른정당과 연대하는 게 자기의 정치 미래를 봐서라도 그래서 뭐 극중이라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자기가 중도로 가겠다는 것을 이미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천명을 했고, 결국은 그 안철수가 당대표로 출마하라는 것과 저는 늘 얘기하지만 최근 국정원의 어떤 국정원 TF팀 적폐청산 TF팀에서 발견되는 국정원의 어떤 대선 개입 댓글 공작, 3,500명 민간인을 이용해서 심리전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의 비리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이가 위기에 몰리자 김무성, 안철수가 나서 중도 정당을 표방하고 세력화를 해서 사실상 MB의 방어막이 되어주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목에 칼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명박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신임을, 국민에게 버림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한국당도 자유한국당 플러스 또 하나의 문재인 정, 즉 민주당 빼고 나머지 정당을 빨리 다 이렇게 그 반문 연대를, 그러니까 반민주당 연대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라는 개혁을 방해해야만 이명박이가 살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철수가 TV 토론에서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저는 바로 안철수의 이번 국민의당 전당대회는 안철수가 MB의 아바타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우리는 안철수 지가 그렇게 MB의 아바타가 아니라니까 많은 또 국민들은 MB의 아바타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음 대선을 만약에 생각하는 안철수라 그러면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조급하게 출전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떤 그 위기에 처한 이명박을 구하기 위해서 김무성과,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른정당은 골수 친이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에요. 이런 골수 친이들과 안철수가 연대를 대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검찰의 칼날의 끝이 이명박의 적폐청산으로 향하자 그 김무성이나 이런 아바타들이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고, 안철수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당대표 선거 출마 또한 스스로가 MB의 아바타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우리 그 윈윈1969님, 저번에 구독해 주시고 팬가입해 주시고 계속 저희 방송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안철수가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부터 안철수가 대선 패배 이후, 그 다음에 안철수가 전당대회를 출마하는 이런 과정, 그리고 그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어떤 그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칫하면 안철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안철수가 당권을 잡으면 어떤 상황이 오고, 각 정당의 이해 상황, 그 바른정당이 만약에 안철수가 당권을 잡았을 때 바른정당의 상황, 안철수가 당권을 잡았을 때 민주당의 상황, 안철수가 당권을 잡았을 때 자유한국당의 상황,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철수가 명분은 없는 당대표 출마, 왜 그럴까라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제가 나름 오늘 요 방송을 안철수 부분을 들으신 분들은 국민의당의 전당대회 이후가 더욱더 굉장히 파란이 좀 일어날 수 있고, 민주당도 셈법이 좀 복잡해졌고, 자유한국당도 바른정당과의 연대가 굳이 그 안철수 당권을 잡는 게 굳이 반갑지는 않을 것이고, 이런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1번은 여기까지 하고 노래 한 곡만 듣고 2번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2번 MB 정조준한 무 전면에 나서는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용 재판 결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보고 노래 한 곡만 듣고 갈게요. 야, 2번 MB 정조준한 문재인 정부 전면에 나서는 윤석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금 연일 우리가 늘그 박근혜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이나 조중동의 반대로 가면 그게 정답이다, 우리가 늘 얘기를 했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러분들 국정원 TF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누구야? 매니저야? 그냥 나한테 문자로 주세요. 나중에 그럼 문자로 주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국정원 TF팀에서 적폐청산 TF에서 과거에 국정원의 잘못들을 지금 여러분들 밝히고 있어요. 밝히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냐? 이것만 봐도 알아요. 자유한국당은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를 활용해 반발하면서 국정원 계약저지특별위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정원에서 스스로 과거의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국정원의 잘못을 국정원 스스로가 지금 서훈 국정원장 중심으로 밝혀내고 있잖아. 그거를 못 밝히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국정원 스스로 지금 개혁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을 국회로 끌고 오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가다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둘다 죽게 생겼으니까 국정원 자체 TF팀의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이 TF의 일을 국회로 갖고 오면 싸움이 나잖아, 일단. 국회로 갖고 오면 자기네들이 방해를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것들이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전면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비박계는 뭐야? 비박계는 골수 친이야. 자유한국당 안에서 비박계는 친이계 사람들이란 말이야. 결국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국정원이 정치보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목적은 뭐야? MB 보호야. MB 보호, 박근혜 보호, 아직도. 한마디로 국정원이 제대로 과거에 우리가 정치 개입을 어떤 식으로 했고, 민간인 사찰을 어떻게 했고, 대선 개입을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스스로가 조사를 한다는데도 스스로 이렇게, 여태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이런 자구책을 만들었다면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을 신뢰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원이 이런 짓을 못하고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에서 스스로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밝혀낸다고 하니까 이거를 오히려 국회로 넘겨라,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죠? 결국 여러분들 얘네가 얘기하는 게 뭐야? 정치 보복이다. 그치?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까먹으면 안 돼. 저놈들 자유한국당이나 조중동에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
뭐라고 얘기하라 그랬어, 우리 시청자분들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이 수구사 세력들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라 그래요? 정의 세우기, 정의 바로 세우기. 이거는 정치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 세우기. 이거는 정의 세우기야. 정의 바로 세우기. 알겠죠? 우리는 정의 세우기라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운다 그러는데 반대하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의 정의를 파괴했던 새끼들이잖아요. 이거는 적폐청산과 바로 정의 세우기지, 이거는 정치보복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예, 지금 방송 중이니까 나중에 문자로 주세요. 네. 예, 우리 자동우사님, 예, 팬가입 고맙습니다. 예, 팬가입, 예,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예. 예, 당황했습니다. 예. 계속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막, 근데 왜 방송하는데 어지럽냐, 지금. 계속 이러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뭐 불순한 의도다. 불순한 의도로 그 문재인 정부가, 나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말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정말 만능 용어 같아. 여러분 안 그래요? 적폐청산한다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자동으로 욕먹지 않아요? 나는 정말 누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말을 이렇게 썼는지 몰라도 적폐청산이라는 말은 정말, 적폐를 청산한다는데 방해를 하면 그건 적폐잖아. 그건 적폐 세력이잖아. 적폐 세력을 비호해주고. 나는 이 단어가 너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대한민국의 개혁, 그리고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계속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의 적폐청산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 그 불순한 의도는 무엇이냐?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정의 세우기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그러면 왜 MB를 정조준한다는 얘기는 그럼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여러분들 그 3,500명을 동원을 해서 댓글 부대를 심리 전단반에서 운영을 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게 사실로 드러났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 김어준의 그 낙곰수 뭐 이럴 때뭐 씨발단 얘기도 나왔고, 우리가 여러분들 맨날 그 아고라라 이러고 보면 아유 알바 새끼들, 응? 국정원 알바. 이게 여러분들 농담으로 여러분들은 긴가민가 하면서 알바 또 풀었냐? 이게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는 거야. 얘네들이 다음 아고라부터 장악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을, 여기에는 직장인들뿐만이 예비 군인 예비역, 그 다음에 회사원, 주부, 학생, 학생들은 일베겠죠. 자영업장 등 보수 성향의 일반 사람들이 개인 시간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게 처음에 다음 아고라 전당 대응팀이 9개 팀으로 출발을 했대요. 다음 아고라에 너무나 이렇게 이명박근혜, 그 특히 아고라에서 가장 뜨거웠던 게 이명박의 광우병 촛불 집회 시기에 어디에선가 엄청난 숫자에 보이지 않던 댓글들이 나오기 시작했대. 이게 국정원에서 9개 팀을, 아고라에만 9개 팀을 전담반을 투입을 했었고,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열렸던 2012년에는 총 30개 대응팀을 운영을 했다고, 거기에 인원이 3,500명. 이 사실이 우리가 설마설마 했는데 이게 진짜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 해에 이들 3,500명을 운영하는 데만 30억 원의 돈이 나갔다는 거야.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 조직을 운영했다는 거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잖아. 국민이 낸 세금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데 쓰는 굉장히 나쁜 짓거리. 이게 말이나 돼요? 국민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조직. 여러분들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 국정원은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충당했을 거야? 국정원은 그러면 이돈 30억을 매년 30억 원에 관한 이런 불법 조직으로 운영하는 돈을 어디서 갖고 왔어? 여러분들 늘 얘기하는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가 세금이잖아. 국정원 모든 특수활동비가 국정원이가 8천억인가 돼. 이런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조차 내밀지도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에서 갖다다가 바로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왜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문재인 정부를 왜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하냐면 MB의 이 국정원 댓글 상권을 정조준으로 하면 누구를 잡아요? MBA에 있었던 국정원의 댓글 부대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조사를 하면 MB를 잡을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들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야? 박근혜야. 그치? 잘 생각해봐. MB도 잡을 수 있지만 국정원의 이 댓글 사건이 결국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 아니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잖아. 결국은 박근혜 한마디로 이명박과 박근혜가 독대를 하고 어떤 밀약을 갖고 있었다는 의문도 많았잖아. 결국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하고 대선에 정치 개입을 하고 심리 전당을 이용했다는 건 뭐야? 이명박의 과거 비리를 덮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정부를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자기 유력한 박근혜를 밀어 결국 수혜자는 박근혜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1차적으로 국정원 TF팀에서 3,500명이 실제로 운영했다는 게 8월 3일 날 발표한 거예요. 8월 3일. 근데 조만간 여러분들 더욱더 핵폭탄이 터질 거야. 그 핵폭탄이 뭐냐? 국정원 TF팀에서 2차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를 한대요. 이게 뭐냐? 3일 공개한 내용은 중간 조사 결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MB를 포함해 윗선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들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MB도 윗선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2차 국정원 TF팀에서 MB가 개입됐다는 내용을 발표할 수도 있고 결국은 여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래서 MB가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전면에 지금 정치 한나라 자유한국당 이런 애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국정원의 댓글 조작을 통해서 대선 개입했던 그리고 원세훈이는 이명박에게 보고를 했는 게 틀림없고 일주일마다 독대를 했고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 사건이 왜 국정원 TF팀에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냐면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안 남았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재수사를 재수사를 피력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안 남았어 여기저기서 우려했던 설마했던 진짜로 국정원에서 운영했던 민간인 댓글 부대가 존재해.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이잖아. 결국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여러분들 검찰 측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윤석열 지검장이 이 재수사가 지금 유력시되고 있는데 윤석열 지검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직접 지휘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에 나오고 있는 국정원 TF팀의 이 수사팀장이었던 만큼 과거에 어떤 특별수사팀장이었던 만큼
지금 누구보다도 이해도가 높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댓글 부대가 댓글이 양상됐고, 누구보다도 윤석열 지검장이 했던 얘기가 있어. 과거 80% 정도 수사가 완료됐는데 나머지 20% 풀리지 않은 게 있었다 그랬거든. 누구보다도 새로운 검사가 이 공소시효 5년 5개월을 남긴 이 시점에서 새로운 검사가 투입돼 갖고 이 사건을 맡기에는 부담스러워. 그래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직접 지휘를 할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왜 윤석열 검사가 이 사건을 누구보다도 지휘를 할 것이라는 소리가 유력하고, 왜이 사건에 대해서 집착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결국 윤석열 검사가 가장 좌천됐던 원인이 뭐야? 한마디로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던 이유가 윤석열을 좌천시켰고, 결국 윤석열이를 명예 결자해지와 명예회복을 노릴 수 있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스스로 이제 결자해지하고 명예회복을 노릴 수 있는 점에서 여러분들 적임자로 꼽히고 있고,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기소를 추진하다가 윤석열이가 좌천된 이유가 뭐야? 원세훈이를 구속기소하려고 그러다가 지휘부와 마찰을 겪어갖고 좌천된 바가 있는데, 자기를 좌천시켰던 그 지휘부에 자기가 현재 그만큼 위치에 올라가 있잖아. 결국은 그 희한한 게 있어. 뭐냐? 여러분들 봐봐. 문재인 정부에서 이 MB와 원세훈의 관계에 포함됐던 지난 2012년 대선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말고, 여태까지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이 모든 거에는 친이계가 포함되어 있고, 보수 언론, 정치권 전체가 긴장하는 모습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펄펄 뛰었던 거 기억나요? MB가 4대강 재조사한다, 방산비리 재조사한다, 자원외교 재조사한다, 그럴 때만 해도 MB가 막,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한마디씩 했는데, 희한하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왜?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 국정원 안에서 스스로 발표하고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국정원의 문서는요, 함부로 없애지를 못한대요. 지금 원세훈의 녹취록도 아무리 원세훈과 이명박이가 날뛰고 청와대 문건은 다 폐기하더라도 국정원의 문건은 폐기를 못했다는 거야. 각 부처 안에 원세훈 시절에 그리고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국정원 했던 문서들이 다 남아 있다는 거야. 폐기를 못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 4대강이나 뭐 방산비리나 자원외교를 정치 보복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했던 놈들이 지금은 오히려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국정원에서 이거는 실제로 있었다라고 발표하니까 MB가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야. 이게 딴 데서 나오는 자료가 아니라 국정원 안에서 지금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왜 MB가 입을 다무냐? 지네들도 어떤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원세훈의 녹취록이 36개가 있었거든? 원세훈의 녹취록이 36개가 있었는데, 지네들은 삭제를 시켰다고 생각했던 게 18개가 복구가 된 거야. 그러면 이 18개가 전부 언론에 공개됐을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명박과 원세훈은 어떤 게 국정원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어떤 걸 잡고 있는지 스스로들 모르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야.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감사나 자원외교 감사나 방산비리 감사를 한다 그럴 때는 계속 정치 보복이라고 떠드는데, MB 측에서 희한하게 국정원에서 발표하는 과거의 국정원의 어떤 그 대선 개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MB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보면 MB 정권의 비리 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특히 보수 정치권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왜? MB가 잡혀 들어가면 바른정당은 죽는 거야. 왜 바른정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요? 어? 자유당과 바른정당은 뭐야? 결국 이명박이는 박근혜 정권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이가 세상에 저 온갖 비리가 국정원에 의해서
사실 국정원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실 국정원이라는 존재는 적에게, 즉 북한을 향해서 대북 정보 활동과 감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을 사찰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국민의 세금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을 억압했다는 것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명박 정부 같이 무능한 정부가 없었다는 것이죠. 대북 정보력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죠? 근데 왜 바른정당과 자유당이 정치보복이라고 하냐? 이명박이 잡히면 사실상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당을 지향하는 바른정당에는 큰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 사실상 친이계 출신들이 여전히 정계에서 중앙에서 활약하는 인사들이 많고, 친박계와 등지면서 분당을 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비주류, 즉 비박계는 친이계의 의원들이 상당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자유한국당에서도 비박계로 결국 분류되는 사람들은 옛 친이계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에서 발표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정치 보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핵심을 얘기해 줄게요. MB 정권에서의 어떤 자유론에게나 방산비리나 모든 게이트나 아니면 대선 공작이나 MB 정권의 게이트가 터질 경우에 박근혜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여러분들 알수 있겠죠.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MB 정권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이미 박근혜는 구속돼 있고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자유롭게 밖에서 모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MB를 겨냥하면 결국 현재의 새누리당인 친박과 박근혜도 잡을 수 있고, 이중으로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MB를 정조준하는 이유는 사실상 구속된 박근혜를 뭐또 죽이냐라는 어떤 동정론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MB 정권의 게이트를 밝히면서 결국 박근혜 정부도 왜 지금 친박이나 비박이나 할것 없이 이명박근혜 정권은 하나의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공통분모에 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미 박근혜는 탄핵으로 치명상을 입고 정치권 전면에서 친박 애들은 사실 많이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오히려 이 MB를 문재인 정권에서 겨냥하는 것은 친박과 친이가 연속적으로 괴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이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놓은 이 세력들을, MB를 겨냥하는 것은 보수를 괴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적폐청산을 계속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의 정의 세우기인데, 여러분들 진짜 적을 향해서 돌려야 할 심리전단의 총구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국민에게 돌렸다는 게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정보원이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라는 건 어떤 기관이에요? 국민 전체의 생명과 그리고 안녕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이런 국가정보원이 정권을 잡은 세력의 어떤 폭력기구로 타락시킨 죄는, 바로 이런 큰 죄는 바로 이명박이가 지어야 될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하수인이었던 원세훈이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어떤 이 국정원의 어떤 과거 그 단순한 대선 개입이 아닌 국민을 적으로 돌렸던, 북한을 적으로 돌려야 될 국정원이 국민을 적으로 돌렸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는 우리의 세금으로 국정원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우리를 감시하게끔 했고, 우리를 사찰하게끔 했고, 이걸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제2의 반민특위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문재인 정부가 제2의 반민특위라고 생각하냐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적폐청산이나 국정원 개혁을 못하고 검찰개혁을 못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또다시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이 지경 이 꼬라지가 된 것은 이승만 정부에서 반민특위를 방해했던 세력들. 한마디로 그들은 또다시 그래 정권 바뀌어봐야 예, 적당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날까지 친북 좌파니 뭐 종북 좌파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싸울 수밖에 없는 이게 왜 그래? 과거사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사가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친일파를 척결했고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된 역사 청산을 했다 그러면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이르지 않았겠죠. 저는 문재인 정부는 제2의 반민특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된 촛불 국민에 의해서 사실상 혁명이에요. 혁명이 일어났으면 그 혁명은 변화를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명박근혜 정권을 철저하게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 그러면 또다시 또 다른 이명박근혜, 또 다른 최순실이가 또다시 등장해서 또 어느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넘볼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제대로 대한민국을 사유화시키고 자기 이 나라를 롤모델로 사기를 쳤던 이명박이가 법에 의해서 단죄해야 되는 모습을 꼭 보이고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대한민국에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잘못을 하면 대한민국의 법에 심판을 받는다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야만 또다시 우리는 반민특위가 실패했던 과거사의 역사를 청산을 못했던 과거를 우리는 딛고 제2의 대한민국의 반민특위, 대한민국 역사 세우기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의 정의 세우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경제도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경제 조금 어려워도 괜찮다. 경제가 좋다 그래갖고 내가 갑자기 잘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나쁘다 그래갖고 내가 밥을 굶은 적도 없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를 이길 수 있다라는, 정말 우리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정말 대한민국은 무전유죄가 아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여태까지 허탈감에 빠지면서 이렇게 헬조선이라고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정말, 죄를 지어도 없는 자들은 그게 죄가 되고, 있는 놈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죄값을 받지 않는, 이런 대한민국이 바로 헬조선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정말 대한민국이 제2의 건국이라고 생각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정말 정의를 바로 세울 때 문재인 정부가 이 정의만 제대로 세워도 대한민국의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게 되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이 사회가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이 사회가 공평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은 헬조선이 아닌 흙수저, 금수저니 이런 소리가 없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반칙과 특권이 없어도 자기가 노력한 대가만큼 어떤 사회에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확신만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이명박근혜를 청산을 해 반드시 단죄해야 되고 이명박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만 바로 이 촛불혁명의 완성은 이명박 구속과 바로 이재용 구속이 바로 촛불혁명의 완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힘든 일이에요. 이명박을 구속시키고 이재용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지금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만 그게 저는 촛불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이는 저렇게 밖에서 그 수많은 국민들을
죽게 하고 그 수많은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빠뜨렸던, 그리고 국민을 사찰했던 놈이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 양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보복을 했던 이명박이가 했던 게 정치보복이에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이명박이한테 저거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명박 잘 들어라. 네가 했던 게 정치보복이다. 과거 아무런 증거도 없고 언론 플레이로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가게 했던 바로 이명박이 검찰을 이용해서 했던 게 바로 그게 정치보복이고, 지금의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로서 바로 당연히 정의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명박 네가 구속돼야지 바로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의 세우기에 어떤 근본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야, 오늘 제가 준비한 2번 MB 정전주란 문재인 전면에 나서는 윤석열, 그리고는 요까지고 이재용의 재판 결과. 예, 우리 고맙습니다, 윈지님. 예,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히 이재용의 그 재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25일 날 이제 뭐 TV에서 어떤 선거 공판을 중계를 한다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될것 같아요? 솔직히. 솔직히. 여러분은 어때요? 이재용이 검찰에서는 12년 구형을 했어요. 예, 조만간 우리 윈윈님 저번 목요일 날 팬가입해 주시고 조만간 열혈 팬 되실 것 같아요. 예, 검찰에서는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일단 구속되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판을 돌아가는 걸 보면요, 한마디로 조윤선 사례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 갑자기 이재용이가 바보 코스프레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재용이가 바보 코스프레로 전략을 바꾼 거예요. 지금 삼성 변호인단이 너무나 똑같아요. 조윤선 재판 보듯이 지금 이재용이가 바보 코스프레를 한다는 건 뭐지? 나는 몰랐다야. 나는 몰랐고 미전실에서 다 했다는 거야. 저는요, 이재용 집행유예로 나올 것 같아요. 좀 슬픈 예, 그러지 않길 바래요. 근데 지금 재판부 사법부가 신뢰도 없고 정말 흘러가는 걸 보니까 조윤선도 자기는 몰랐다. 이미 블랙리스트는 존재하고 있었다. 그치? 조윤선이가 무죄 판결 받은 건 뭐야? 자기는 몰랐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 결국 조윤선이도 바보 노릇하다가 무죄 집행유예로 나왔거든요. 저는 이재용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 사실 이 사건의 여러분들 쟁점이 뭐냐면 이 사건의 쟁점이 뭐냐면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를 향해 뇌물 공여를 했냐 안 했냐야. 한마디로 특검에서 이 돈을 뇌물로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좀 간단하게 내가 도표를 준비했어요. 요거를 공방이 예상되는 거 요거만 보면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이게 왼쪽에 특검팀 주장이에요. 혐의가 뭐냐? 특검팀 주장, 아이고 뭐야? 특검팀의 주장, 아이고 뭐야? 이거 어떻게 확대하는 거지? 좀 봅시다. 이거를 여러분들, 아이고 뭐야? 보면 축소 잘 보여요? 정유라 승마 지원 등 430억 원의 현안 해결 대가. 특검팀의 주장은 현안 관련 대가성의 인식이 있다. 박근혜 정유라 지원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야. 이재용 측은 뭐냐? 박근혜 정유라 언급도 안 했다. 합병 등 현안 이재용과는 무관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다 했다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혐의가 뭐냐? 뇌물 공여에 뒤따르는 횡령이라는 거야. 횡령. 왜 그러냐면
회사 자금을 뇌물로 썼으므로 횡령죄도 성립한다.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횡령죄 또한 근거안이 없다. 국회 위증. 국정농단 국회에서 혐의가 얘기한 게 위증이다. 혐의가 없기 때문에 당시의 증언 또한 사실의 위증이 아니다. 재산 국외 도피 문제도 특검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독일로 자금을 반출해서 설순실 정유라를 지원을 했으니까 재산을 도피한 거 아니냐. 독일로 자금 송금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한 적 없다. 범죄 수익 은닉. 정유라 말이 논란이 되자 이른바 말세탁으로 은닉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 승마훈련비 일부 지원, 말 사주거나 불법 행위하지 않았다. 이건 정유라의 입에서 그랬잖아. 삼성에서 이거는 정유라 말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에요. 이게 쟁점인데 우려되는 건 뭐냐. 지금 삼성의 변호인단,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청와대 법무팀보다 더 파워가 센 게 삼성의 법무팀이에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재용 바보 전략이에요.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거야. 우리 부회장은 바지다. 어? 그냥 아무것도 몰랐다. 근데, 조윤성 블랙리스트랑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재용이 얼마 전에 요거 눈물을 흘리면서, 특검에서 12년을 구형하니까 모든 게 제 탓이다. 이게 웃긴 게 모든 게 제 탓이다 라고 하면서 공소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억울함도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재용이 억울하다는 거 뭐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게 손실을 끼쳤다는데,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을 냈겠느냐라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은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거든.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손해를 났고, 왜? 국민연금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물산에 주식을 많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어요. 국민연금이 여러분들 1년에 그 국민연금, 즉 국민들의 노후자금 갖고 여기저기 여러분들 주식에 투자해 갖고 수익을 창출해 갖고 국민연금을 계속 여러분들 불려나가는 게 있었어. 근데 그런 국민연금이 사실상 안정적인 투자를 해서 노후 그 물가 상승 대비 국민연금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벌의 그 승계 구도에 직접적으로 국민의 돈으로, 한마디로 국민의 돈으로 삼성의 이재용의 어떤 그 승계 구도를 허락해 준 거거든. 이거는 엄청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의 이재용의 바보 전략을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나간다 그러면 어떤 판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얘도 또 다시 집행유예로 나오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저는 또 사법부가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삼성공화국이라는 사실 소리가 나오죠. 왜 여러분들 삼성공화국이라는 소리가 나오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에서 일하다가 결국 삼성 X파일을 터뜨려요. 그러다가 노회찬 의원이 그거를 얘기를 하고 그 삼성 엑시파일을 취재했던 이상호 기자도 해직이 됐죠. 이 모든 배후에 그냥 우연히 국회의원도 여러분도 날릴 수 있는 게 삼성이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국회의원도 여러분들 법원에서 노회찬을 의원직에 버금가는 형량을 때려갖고 의원도 날리는 게 삼성이야. 노회찬이 그냥 국회의원직, 의원직을 박탈됐을까? 이건 삼성의 힘이에요. 이상호? 삼성 X파일 추적하다가 해직기자 됐고, 이 김용철 변호사도 사실 얘기했다가, 결국은, 이런 삼성의 어두운, 막강한 권력은 아직도 저는 우리나라 정관계에 많이 뻗쳐 있다고 생각해요. 참 걱정되는 게 저는 두 가지의 양날의 칼에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재용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어떤 뇌물에 관해서는 무혐의다라고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왜 우리가 사법을 개혁을 해야 되는지 명분을 주어지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왜그 사법부를 개혁해야 우리가 왜 사법부를 개혁해야 되는지 국민들의 공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여러분들 이재용 무죄에 대해서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또다시 조윤선 어떻게 보면 이재용의 면죄부를 줄 경우에는 국민들이 사법부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부담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재용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박근혜 재판에 큰 영향이 갈 거예요. 왜? 박근혜, 이재용이 뇌물공여죄가 무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박근혜가 뇌물을 받은 것도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박근혜까지도 잘못하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큰, 이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재용 판결이 중요한 이유가 저는 사법부에서 이재용에게 무죄는 못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박근혜 탄핵하라 이 수천만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사법부도 누구보다도 박근혜가 왜 구속됐는지 알고 결국은 삼성과 어떤 박근혜 최순실 간에 이어지는 이런 커넥션이 물론 박근혜는 여러 가지 죄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죄가 있을 때는 그죄 곱하기 1.5를 해요. 만약에 뭐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라는 게 5년이 구형되고 그뭐 뇌물죄 성립이 만약에 10년이 됐다. 그러면 이두 가지 두 형량을 더하면 15년이 되겠죠. 그러면 더큰 형량을 살아요. 근데 블랙리스트는 5년, 뇌물죄는 10년. 그러면 더큰 형량을 살게 되는데 여기다가 1.5를 곱해요. 그래서 15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뇌물죄는 최대 20년까지 때리잖아요. 20년에다가 블랙리스트 5년, 블랙리스트 5년까지 하면 블랙리스트가 5년, 그럼 블랙리스트가 형량이 낮기 때문에 큰 형량으로 사는 건데 여러 가지 죄 제목이 많을 경우에는 20년 곱하기 1.5 하면 박근혜는 최대 30년까지 살수 있는 거예요. 박근혜는 최대 30년까지 깜빵에 가다놓을 수 있어요. 이해가 가요? 만약에 5년, 어떤 박근혜 범죄가 어떤 건 5년, 어떤 건 7년이 구형됐다. 그러면 5년짜리는 7년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에 7년짜리로 하되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경우에 7년 곱하기 1.5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박근혜를 생각하면 이재용의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박근혜도 결국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먹었다는 게 무죄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재용이 무죄를 받을 경우는 박근혜도 뇌물에 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직권남용도 그런 무죄가 되고 오로지 박근혜가 어떤 뭐 최순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벼운 형량을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를 사면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면의 칼날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마지막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이재용도 구속된다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의 세우기냐 아니냐 이 사법부가 저는 요번에 큰 달렸다고 생각해요. 이재용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재벌의 아들이었을 뿐이지 온갖 나쁜 짓은 많이 했어요. 우리에게 오히려 피해를 많이 끼쳤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욕먹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 대기업들이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들 누가 도와줍니까? 대한민국 정말 어려울 때, 대기업들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들, 아니, 뇌물죄가 무죄가 나오고, 다른 가벼운 것들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거지, 내 말은. 전체적인 무죄가 아니라, 박근혜는 굉장히 혐의가 많잖아. 뇌물죄가 제일 크거든. 뇌물죄 무죄를 주고, 다른 거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을 줘갖고, 박근혜를 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는 거지.
진짜 공적 자금을 투입해갖고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여태까지 사실 여러분들 저 얘기 하나 해줄게. 사실 우리가 대우가 무너진다, 누가 무너진다, 틀 국민들 세금 갖고 기업을 살려줘. 근데 그 기업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사회적으로 환원을 하나? 안 해. 걔네들은 국가에서 공적 자금이라는 게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자기 대기업을 지원을 해주면 그걸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정부가 자기네들을 살려줬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그 돈의 집행은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스티브 잡스 같은 애들 정말 훌륭하지? 천재지. 애플, 여러분들 애플도 말하지 않는 게 있어. 우리 프라이시안의 그 김윤태 씨 칼럼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애플도 여러분들 처음에 어떻게 탄생해요? 미국에서도 선방받는 중소기업에 애플도 여러분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아갖고 큰 회사예요. 그렇죠? 애플도 큰 지금의 전 세계적 기업으로 탄생을 했지만 애플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총망받는 기업으로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받아갖고 걔네들도 큰 회사인데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삼성은 어때요? 삼성이 여러분들 내가 그 얘기 하나 해줄까? 삼성이 눈부시게 발전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삼성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 초일류 전 세계 기업으로 발전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거야. 삼성이 언제부턴가 갑자기 사실 여러분들 삼성 해봐야 옛날에 일본 소니나 일본 기업들에게는 상대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 삼성이 우뚝 서 있어요. 그게 뭐냐?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는 사회라 그러면서 제가 뭐라 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인터넷 구축망을 끝내주게 갖추기 시작해요. 김대중 정부 때 IMF를 극복을 하면서 인터넷과 벤처기업을 여러분들 굉장히 육성을 해요. 그치. 기억나요? 인터넷과 벤처기업을 김대중 정부에서 엄청나게 키워줘요. 그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1998년 이후에 우리가 여태까지 맨날 일 전자제품만 일본 뒤에 가려져 있었는데 1997년 외환위기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고 정보통신기술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차세대 인터넷 광통신 디지털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중점 개발 이게 뭐 내가 왜 이런 얘기냐 어마어마한 돈들이 응? 어마어마한 돈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들이 미래에 대해서 투자가 됐다는 거야. 이런 투자 삼성이 일본 기업을 제치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때가 바로 국민들이 삼성 제품이 문제가 일으킬 때도 변함없이 응원했을 때가 바로 이때 일본을 초월할 때 김대중 정부에서 전폭적인 IT 지원과 초고속 인터넷망, 디지털 이런 것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지원을 할 때, 이때 드디어 어유 오늘 윈윈님 왜 이렇게 많이 쏘으세요? 어유 고맙습니다. 이따가 몇 등인지 한번 봐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봐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렇잖아.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삼성이 세계적 초일류 기업으로 키우는데 가장 많은 국민들이 도와준 거 아니야. 안 그래? 국민들이 세금을 투자해갖고 우리의 어떤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국민 혈세를 투입해갖고 통신망을 깔고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삼성이 저렇게 세계적 초일류 기업이 되니까 한다는 짓거리는 뭐야? 응? 지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정경유착을 처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욕을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서 초일류 기업을 키워놨더니, 지네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그렇게 국민들의 돈을 빨아먹던 새끼들이, 이제는, 지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이런 정경유착 비리를 저지르고 문호정 경영진이라 그래서 그 수많은 국민들이 어떤 삼성이라는 초일리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세금을 혈세를 투입했는데도 문호정 경영이라 그러면서 노동운동을 가로막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재용은 왜 여러분들 처단받아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만 좀 얘기해 줄게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경제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박정희 정권 때까지는 농경사회였어. 박정희 정권 집권 초반까지는 이승만 정권 그리고 박정희 정권 초반까지는 농경사회. 그다음에 박정희가 장면 정부와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그랬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치 자기의 공약같이 얘기하면서 박정희 정권에서는 농경사회를 탈피해서 산업사회, 그 산업사회가 전두환, 노태우까지 가다가 사실상 김대중 정부,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어떻게 보면 김영삼 정권까지 이루어졌고 김영삼 정부 이후에 김대중 정부부터 정부화 사회로 우리가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김영삼 정부는 정부화 사회 전에 어떤 일을 했냐? 신자유주의 세대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죠. 신자유주의 시대가 왜 김영삼 정부에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왜 김영삼 정부가 1994년인가요? 1993년인가요? 1992. 김영삼 정부가 몇년 시작이죠? 94년 맞죠? 93년인가요? 여러분들 왜 김영삼 정부부터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좀 국제 정세나 이런 거 역사 좀 알아야 돼. 김영삼 정부가 93년이면 왜 김영삼 정부부터 신자유주의 시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그쵸, 소련 붕괴예요. 소련이 1991년에 붕괴를 해요. 정확히 맞췄어요. 소련이 1991년에 붕괴가 되면서 사실상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더 이상 한계점에 노출된다 그러면서 수많은 뭐 자유시장의 경제를 우월하다라고 하면서 이 수많은 자유시장의 경제체제의 어떤 경제학자들이 우월론을 내세우면서 전 세계가 글로벌화면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그때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던 거야.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래서 그때 신자유주의 시대를 맹신하는 자들이 미국에서는 그게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나쁘게 얘기하면 신자유주의 시대가 뭐냐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김대중 정부에서 그리고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많이 한게 뭐냐면 바로 공기업을 민영화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요. KT도 공기업이었잖아. 그런 공기업의 민영화를 시켰던 게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의 바람이었던 거야. 바람이 일어났던 거야. 한마디로 국가가 왜 시장은 자유롭게 돌아가야 되는데 왜 국가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냐.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공기업의 민영화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공기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폐단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최소한 국가가 주요 관공서 같은 것은 민영화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민영화 반대를 외쳤던 거예요. 이해가 가요? 김대중 정부는 사실상 국가 재정이 힘들었고 그 당시에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을 개방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어서 공기업을 굉장히 민영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런 민영화의 병폐가 결국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오면서 노골적으로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상 최소한의 여러분들 의료,
이런 것들은 공공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들은 국가가 관리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를 사실상 민영화시켰다가 다시 의료를 국가가 가져가는, 적어도 국민의 최소한의 복지인 의료 서비스만큼은 민간에 맡겼더니 돈 없는 사람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빼앗기는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자 국가가 최소한의 국민을 위한 어떤 공공 의료나 어떤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 의료 철도 전기 이런 국가의 기간적인 산업과 필요는 소유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어떤 경제 체제를 반대하면서 또다시 민영화를 반대했던 게 일어났던 거예요. 좀 이해가 가죠. 91년 소련의 붕괴에 의해서 어떤 신자유주의 시장, 신자유 시대의 신화가 전 세계에 많이 펼쳐졌고, 20년 만에, 사실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10년 정도 신자유주의의 어떤 신봉론자들에 의해서 세계를 돌려봤더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굉장히 정말 서민들에게 이 신자유주의 시대가 좀 편하게 얘기하면 무한 경쟁이거든. 무한 경쟁인 거 우리가 그때부터 여러분들 무슨 소리가 나냐? 돈도 돈 있는 놈이 번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자본이 100원밖에 없어. 나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갖고 두 배를 벌어봐야 200원이 있는데 이 있는 자들은 사실 두 배를 못 벌어도 0.5배를 버는데 얘는 100억의 재산을 갖고 있어. 0.5배만 벌어도 50억을 버는 거야.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계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EU 탈퇴나 어떤 영국에서의 어떤 브렉시트 이런 현상들도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세계를 글로벌 시대라고 하면서 유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놓고 자유 경쟁을 해봤더니 일부 독일이나 몇몇 나라만 엄청 잘 살고 그리스나 어떤 벨기에나 이런 못 사는 나라들은 엄청나게 못 사는 거야. 무한 경쟁을 시켰더니 경쟁력이 없는 나라들은 무한 경쟁을 시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능력이 없고 좀 남들보다 경쟁력이 없지만 국가라는 보호 안에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보호를 받고 어떤 그게 바로 의료 같은 것도 국가가 좀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의료 민영화를 막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세계 초일류 국가라고 하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나라 국민들이 4천만 명이 넘어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국민들이 4천만 명이 넘어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원도 못 가는 국민들이 4천만 명이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지금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국가가 해줘야 되는 공공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실 한전도 민영화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전기나 이런 거 가스공사 이런 거 지금 공사로 갖고 있지만 거의 거기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점점 KT 같은 경우에도 거의 민영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막그 얘기 전 세계에 퍼뜨렸던 경제학자들 그 새끼들이 지금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자 신자유주의 시대. 그래도 오바마 여러분들 트럼프가 사실 대통령 된 것도 미국도 신자유주의 시대에 앞장섰던 나라인데 미국도 1990년대 신자유주의 소련의 붕괴 이후에 신자유주의를 겪으면서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경제 위기 겪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해줬다가 국민들이 집 쫓겨나고 의료보험 혜택을 4천만 명이나 못 받고 이거 뭐예요? 미국 국민들이 못 살겠으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분들, 애플의 본사가 왜 외국에 나가 있고, 왜 여러분들, 애플의 주 공장이 왜 전부 해외에 나가 있어요?
애플이 말하지 않는 게 그거예요. 결국 국민들의 미국도 애플이라는 회사도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정작 애플이 전 세계 초기 초일류 기업이 되니까 결국 그들은 인건 비싼 나라로 자기네 해외 저기 공장을 옮기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미국 국민으로서 트럼프가 얘기한 게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됐어도 결정적인 게 뭐냐?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서 초일류 기업들이 커졌는데 왜 니들은 돈을 버니까 전부 해외로 내빼냐? 그게 바로 국가를 위하는 기업이냐? 어? 오히려 들어와라. 들어와갖고 국내에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러면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그게 먹힌 거예요. 트럼프가 뭐야? 우리부터 잘 살, 자기 나라 국민부터 잘 살고 보자라는 그런, 가장 몰락한 디트로이트의 옛날에, 디트로이트 하면 우리가 옛날에 막, 뭐죠? 사회시간? 사회시간이라 그러나? 뭐, 거기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 디트로이트 하면 자동차 공업단지. 이게 저, 미국의 1970년대 백인 중산층 노동자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 때가 바로 1970년대 미국의 호황이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울산 지금 현대자동차 조선소. 저는 여기가의 호황이 지금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울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GNP가 높은 지역이에요. 저는 울산의 신화도 이제 저는 꺼져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한때 울산, 그때는 뭐, 거기서는, 그냥, 뭐, 무슨, 어디, 가갖고 뭐, 대충 다녀도 연봉 4천이었다. 무슨 어떤 뭐, 비정규직도 월급이 엄청나게 셌다. 한때 우리나라 조선업에 어떤, 잘 나갈 때, 그리고 자동차 잘 나갈 때, 저는 울산도 앞으로는 좀 많이 위축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전 세계가 무한 경쟁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울산도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그때는 되게 좋았다라는, 이미 조선업은 타격이 되게 크죠. 조선업은 엄청난 타격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별 얘기 다 하네. 우리나라 조선업도 난좀 문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맨날 우리나라는 그 조선소에서 배 만드는 게 보면, 뭐 옛날 뭐, 컨테이너, 운항, 그런 배만 맨날 만드는데, 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소도 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크루즈선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좀 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조선소들도 너무 이렇게 만드는 배가, 뭐, 몇십 년 전부터 만들었던 그런 배들을, 조선소에 좀 다양한 그런 것도 물론 시도를 하고 있겠지만, 좀 그런 것들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들 옛날에 저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지지자들한테 많은 비판을 받고 그랬던 얘기가 뭐냐면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시장 이미 권력은 시장에게 넘어갔다. 그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는 잘못했던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리 시장 위주로 자유경제 시장 체제가 돌아간다 해도 권력을 넘겨주면 안 되는 거지. 권력이 시장을 감시하고 권력이 시장을 조율할 줄 아는 게 바로 그게 권력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야 어떤 뭐 선의의 발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권력을 시장으로 넘기겠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가 시장에 어떤 아무 속수무책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권력을 내놔서는 안 된다고 저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한마디로 시장이 나쁘게 되든 좋게 되든 시장의 논리대로 맡겨야 된다? 그거는 국가가 자유, 어떻게 보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시장이 잘못 돌아가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물론, 뭐, 도태되거나 살아나거나 그것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야 된다라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시대의 어떤 그 신봉론자들이 있지만, 얼마든지 국가가 그 시장에 뭐 감세를 하거나 증세를 하거나 어떤 돈을 풀거나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사실 이 말로 많은 지지자들에게 좀 원성을 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 하면 여러분들 지금 8월 17일이 100일이죠? 8월 17일이 아마 100일 맞죠? 지금 문재인 정부 딱 생각하면 뭐예요? 일자리 창출을 진짜 목숨 걸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반드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새로운 기술과 혁신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하지 않으면 어떤 일자리 창출의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은 우리가 과거에 일에 그 사람이 일했던 것을 기계가 대체하고 로봇으로 대체하고 사실 많은 인간들이 할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 혁신과 또 다른 어떤 그 인간이 새로운 일자리들을 말로만 창출하는 게 아니라 기술 창출과 새로운 그 산업혁명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해요. 한마디로 대기업에서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사내 유보금을 쌓고 있고 이런 짓거리를 할때 정부가 단호하게 어떤 세금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가 직접 투자해 갖고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도 있고 저는 지금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어떤 그 한계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과감하게 경제 정책도 좀 펼쳐주길 바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3번은 여러분들 짧아요. 3번은 짧으니까 오늘 2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어서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구단 문재인 군 파격 인사 그리고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이번에 박찬주 대장 있잖아요. 저는 저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모든 장교들이 사병을 대할 때 정말 이 계급이라는 깡패, 이 계급이라는 깡패 갖고 얼마나 사병을 강압하고 군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의 문화는 정말 계급이 깡패라고 얘기했듯이 저는 박찬주 혼자만의 어떤 공관병을 졌다는 식으로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도 테니스 관리병도 있었고 별별 그 당번들이 다 있었어요. 저는 이번 박찬주가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박찬주는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거예요. 물론 박찬주 부인 같이 어떤 그 군인들을 그렇게 막대하지 않는 물론 장성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얘기했던 게군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군 생활 풀렸다, 군 생활 꼬였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내 소대장이나 내 대대장, 내 중대장이 그날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사람 눈치를 보고 가면서까지 사실 군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박찬주라는 굉장히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죠. 이거는 군대를 보낸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군대를 갔다 앞으로 군대를 보내야 되는 이게 왜큰 파장이냐면 군대를 보낸 부모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앞으로 군대를 가야 될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의 잘못된 문화를 적폐를 청산하겠다는데 내 아들 가진 부모들이 누가 문재인 정부가 군의 적폐 청산을 한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냐고.
잘 생각해봐. 이게 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게 박찬주 이런 문제를 크게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직접 질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아들 가진 모든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문재인 정부가 빨리 이거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문재인 정부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렇잖아.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지지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굉장한 군의 개혁이란 말이야. 근데 저는 오늘 박찬주 부인 오늘 군 검찰에 출두하면서 말하는 거 보면서 진짜 저 쌍년이라는 욕이 나왔어요. 왜 쌍년이라는 욕이 나왔냐면 아들 대하듯이 대했대. 나 진짜 내가 나도 정말 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의 입장으로서 아들 대하는 마음으로, 아들 같은 마음으로 대했대. 야, 어느 부모가 내 새끼에게, 먹던 물을 뿌리고 칼로, 이게 오히려 더 화나게 하는 거거든. 어떤 부모가 내가 밥 차려주지 차려온 밥을 먹니? 이거 정말, 이게 정말, 정말 이런 대장 마누라의 궤변을 들으면서 이건 오히려 나는 토 나올 뻔했어. 난 정말 토 나올 뻔했어. 이 여자는 나이가 보면 민간인인데 지금 오늘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야 돼요. 얘는 반드시 이거는 학대야, 학대. 이건 정말 학대야, 학대. 얼마나 분해. 내 새끼가 군대 보내놨더니 노예 생활을 했다고 팔찌를 차고 다니고,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분들 이번에 군 인사 배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를 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합참의장에 공군 출신 여러 가지 배치를 했죠. 공군과 여러분들 요번에 군 인사의 특징이 공군과 해군의 약진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의전 서열이 가장 높은 합참의장이 공군 출신이고 정경두 대장이 내정됐고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늘 얘기했던 모든 대한민국의 적폐는 어떻게 보면 육사야, 육사. 그치. 육사 출신이 전부, 여러분들 왜군 개혁이 다안 됐는지 아세요? 왜 군대의 방산 비리가 척결이 안 됐을까? 후배와 선배가 연관돼 있는 거야, 늘. 이해가 가죠? 내가 무슨 방산 비리를 좀 처리하려고 했더니, 내 두 다리 후배가 걸려 있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군대의 적폐가 가장 해결되지 않았던 게, 응? 군대의 가장 적폐가 해결되지 않았던 게, 육사의 기습발에 의해서 내가 진급을 했더니 내 밑에서 잘못했어. 야, 너 그냥 차라리 전역해. 어? 어? 이런 거란 말이야. 대한민국 여러분들 대장이 8명 있어요. 포스타가 8이야. 포스타가 8인데, 이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육군의 주요 보직을, 육사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고, 육사가 대부분 대한민국의 군 권력을 장악했던 게 가장 대한민국의 군의 개혁과 군의 적폐가 쌓이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육군 참모총장 누가 됐어요? 육군 참모총장에는 김용우, 육사 39기가 참모총장이 됐죠.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이 육사 39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야? 요번에 육군 참모총장 김용우 참모총장 전에 참모총장이 누구냐면 장준규야.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이 육사 36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36기가 그 전에 육군참모총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원래 육군참모총장이 누구야? 6437기잖아. 6437기와 38기가 다 배제된 39기가 왔다는 거야. 일단 기수 파괴가 된 거지. 64는 기수빨이잖아. 36기가 그 전에 육군참모총장을 했으면 이번에 6437기가 돼야 되는데, 37기, 38기가 날라가고 39기가 됐다는 건 뭐야? 그 안에 애들 옷다 벗으라는 거야. 근데 왜 그러면 36기 다음에 39기가 됐냐를 봐야 되는 거야. 37기가 누구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39기 육군참모총장 발탁은 박지만의 동기들이 박근혜 정권에서 육군 대장에 승진하고 엄청난 별자리들을 달았어. 박지만이가 바로 그 유명한 육사 37기야. 육사 37기를 정리하지 않고는 육군의 이 기수 문화를 파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박지만이의 이번에 두 기수를 건너뛰고 한 거는 파격적이란 말이야. 박지만이의 37기들을 옷싹 벗으라는 거야. 여태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모든 인사의 중심에 있었던 37기 옷싹 벗으라는 거야. 38기는 뭐냐? 37기 옷 벗기고 38기를 노골적으로 하면 37기를 죽인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수 파괴까지 해야 된다는 문재인 정부에. 왜 니들은 맨날 37기 기수 파괴를 해야만 군의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수가 낮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39기라는 가장 신의 한 수를 든 거야. 우리 윈윈님, 어휴, 무리하시네. 이해가 가요? 기수 파괴를, 37기를 날리, 박지만 37기를 날리고, 그 다음에 38기를 육군참모총장을 지명을 할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37기를 배제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38기가 그 다음에 당연히 가야 되지만 능력 있는 39기를 임용을 함으로써 기수 파괴까지 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세히 보면, 국방부 장관은 어디 출신이에요? 해군 출신이죠. 해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 출신이고, 그러면 합참의장은 공군 참모총장 출신이고, 그럼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태까지 전 세계도 전부 여러분들 공군과 해군 중심의 군 편성이 돼가고 있죠. 우리나라만 유독 2017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전쟁이 나면 소총 들고 싸울 거야? 어?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직도 전쟁 나면 소총 들고 싸울 거야? 응? 전 세계적으로도 전 전력이 전부 공군과 해군으로 편중된다는 거죠. 결국은 육군 중심의 군 편성을 공군과 해군 중심으로 군 편성을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고 이 요번에 육군 참모총장이 누구냐? 전남 장성 출신이야. 전남 장성 출신의 육군 참모총장은 그래서 호남 홀대론이니 이런 것들을 무마시킬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신의 한 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저는 뭐 계속 뭐 야당에서는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가 알고 보니 정치 구단이라는 말을 좀할 건데 계속 뭐 야권에서는 뭐 대북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 사이에 낀 대한민국이 뭐 코리아 패싱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확약을 받은 게 뭐냐? 대한민국 정부 없이 선제 타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선제 타격은 절대 대한민국 동의 없이는 할수 없다. 정말 트럼프도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FTA 문제에서 여러분들 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정치를 못한다고 생각하냐면, 요번에 한미정상회담할 때 트럼프가 주장했던 게 한미 FTA의 무역 불균형을 얘기했거든. 1년에 한국이 무역으로 얼마나 이익을 보냐라고 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뭐라 그랬어? 한미 그 평화협정에 평택 미군 기지도 무료로 쓰게 해주고,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니들 무기를 얼마나 많이 사주는데 무역 적자가 그 지랄이야. 안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 한미 FTA라고 나서 미국에 의해서 좀 흑자를 본다 그래도 우리가 1년에 전 세계에서 무기를 10년 동안 제일 많이 사주거든. 할말 없는 거야. FTA 꺼내봐야. 응?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제압하고 있는 거야. 사드 배치 용인해 주는 대신 우리 앞으로 미사일 사거리 제한하지 마슈. 그리고 탄두무게 제한하지 마슈. 근데 여러분들 나 그게 너무 열받아. 아니 우리나라가 미사일 개발하는데 왜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하는데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 웃기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왜 미사일에 탄두무게를 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 아니, 우리나라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지네는 맨날 핵실험을 하고, 지네는 맨날 지네 거기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고 하면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우리나라가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나라가 미사일의 탄두 무게를 하는데, 왜 우리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 이제 우리가 전범 국가야? 우리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야? 어? 그랬더니 뭐야?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그동안 우리가 미사일 거리를 늘린다. 미사일 협정에 의해서 제한을 미국이 해놨거든. 우리가 미사일 거리도 늘린다. 우리가 탄두무게도 올린다. 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그동안에 이 친미 사대주의에 쩌들어 있던 인간들이 그 누구도 요구를 하지 않았던 거야. 그 요구를 안 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왜 우리나라가 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에 묶여 있냐. 알다시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면 가장 반발할 놈들이 누구야? 중국과 러시아지. 중국, 러시아, 일본.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반발을 할 테고, 일본은 우방이라고 치고. 결국 이번에 뉴스를 봐도 여러분들이 들리는 게 그거야. 탄두무게를 500kg에서 1000kg 이 정도로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거리 제한은 풀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여러분들 요즘 부동산 정책 펼치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끊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 얘기를 안 해요. 왜안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를 늘리면 당연히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이 팔 건데 보유세를 얘기 안 해. 왜 얘기 안 하나 생각을 해봤어. 이게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 종부세에 대한 트라우마야. 그게 뭐냐? 여러분들, 종부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대한민국 상위 1%에만 해당되는 거였는데 그 새끼들 뭐라 그랬어? 어? 마치 전 국민이 다 해당되는 것 같이 조중동의 계략에 빠져갖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한계에 부딪히는 걸 봤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왜 문재인 정부가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보유세를 먼저 꺼냈다고 생각해봐.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를 먼저 꺼냈다고 생각하면 아니나 다를까 조중동에서 마치 집이 한 채인 사람도 엄청난 세금을 내는 것 같이 언론 플레이를 했을 거야. 생각을 해봐. 보유세부터 먼저 꺼냈다 그러면 분명히 조중동은 집한 채만 갖고 있어도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서 엄청난 저항을 일으켰을 거라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어떠냐면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숨겨놓고 계속 양도세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시장에서 계속 뭐라 그러냐. 이거 갖고 부동산 안 잡힐 거다. 이건 갖고 부동산 안 잡힐 거다라고 계속 떠들어대. 오히려 강남의 부자들은 버티기 들어갔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 부동산을 잡기를 바래. 그치?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잡아주길 바래. 그럼 어때? 이 처방을 해보고 저 처방을 해보고. 문재인 정부가 답을 알아. 보유세 끊으면 부동산 잡힌다는 걸 알지만 쓰지 않는 이유는 여론의 흐름을 보유세를 정부에서 꺼내들 수 있는 명분을 갖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새끼들이 여기저기서 투기해갖고 대한민국 부동산까지 잡히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극약 처방. 그래갖고 보유세를 딱 끄집어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게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먼저 꺼냈을 경우에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라는 히든 카드를 남겨놓고 양도세, 중과세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다라는 언론의 어떤 공격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러면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이렇게 하다가 부동산 못 잡을 것이라는 우려를 날때 강력한 보유세 카드를 꺼내들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반발보다는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야권과 기득권들이 보유세들을 만약에 먼저 꺼냈을 경우에는 계속 또다시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 발목 잡듯이 집 하나 소유해도 세금 거들라 그런다 뭐 이럴 텐데 계속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모든 어떤 정치 구단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배운 것 같아요. 옆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 노무현 대통령의 시련, 그런 모든 것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고, 그런 문재인이 저들이 어떻게 저항하는 법을 알았던 거지. 저놈들이 참여정부를 하면서 굉장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대한민국 기득권들의 저항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체험을 했고 눈으로 지켜봤던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방법을 아는 거지.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이게 만약에 그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이거를 오히려 대한민국 기득권들에게는 많이 걷고 서민들에게 오히려 복지의 혜택을 주려고 좋은 정책도 너무 빨리 카드를 너무 빨리 꺼냈다 보니까 저들의 공격의 빌미가 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 깨달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이명박이가 대선에서 해킹을 했다. 대선에서 해킹을 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이명박이와 국정원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수사한다라고 했으면 정치 보복이니 그러면서 공격을 당했을 것 같아. 이것도 끝내주는 것 같아. 치밀하게 국정원을 개혁한다라고 하다가 국정원에서 TF에서 적폐 청산 과제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런 게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여론을 유리하게 하면서
국정원 스스로 개혁을 하게끔 만들어줬더니 그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 붙이면서 개혁하는 과정에 대선 개입이 발견됐다라고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명박이를 타겟을 잡은 게 아니라 국정원 개혁하는 과정에서 원세훈과 이명박이의 지난 2012년 대선 개입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누구를 타겟을 잡아갖고 이명박과 2012년 만약에 직선적이었으면 2012년 대선 부정선거 시비 있었다 재조사 해라 라고 했으면 정치 보복이니 막 시비 거리가 될 수 있었는데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었잖아.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은 너무 국정원이 여태까지 국민을 위한 국정원이 아니었고 바로 국가의 권력을 위한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다 보니까 이미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은 이미 선거에 댓글 사건이 공개됐던 거잖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처음으로 공개한 게 아니라 이미 최동훈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찰 그 당시에 특별수사팀장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밝혀진 내용을 문재인 정부에서 재조사를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재조사를 하게끔 너무나 치밀하고 자연스럽게 적들이 저항하지 못하면서 숨통을 조여가는 게 정말 정치 구단 같은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하나하나가 치밀하다는 게 윤석열 지검장을 중앙지검장에다가 앉혔다는 것은 누가 봐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재수사에 의지가 있었다는 거야. 내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이 결국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80% 발견했다라고 공경원에게 얘기하고 나머지 퍼즐을 맞추려다가 좌천됐다는 거야. 그러면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하면 떠올리는 게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이었어.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내용을 아는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앉혔다. 중앙지검장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모든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에 앉혔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 초반에 바로 이명박을 잡기 위한 결국은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방개혁도 신의 한 수 같고 근데 여러분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이제 100일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5년을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래갖고 딴 거는 둘째치고 이 북핵 문제와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도 그런 점을 저는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재인 5는 17일이 100일인데 문재인 정부가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이 폭락을 했습니다. 아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어제자 지지율을 보니까 폭락을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이 72.5%예요. 예. 이거 도대체 박스권에 갇혀갖고 이거 80% 지지율이 1.5% 떨어져갖고 폭락을 했어요. 1.5% 폭락을 해서 72.5%예요. 네, 제가 좋은 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유, 윈니님, 오늘 열을 다시려고 하나보다. 예,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검찰개혁에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좀 뽑아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평검사들의 정의감이랄까, 어떤 기대랄까, 노무현 정부 즉 참여정부 때 너무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때 평검사들과의 대화 기억나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평검사들과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할 때그 평검사들의 건방진, 오만함, 여러분들 다 보셨죠? 정말 그 당시에 그 옆에서 지켜보던 게 바로 문재인이었거든. 근데 검사들이랑 막상 얘기를 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참 이것들 형편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 평검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떤 짓을 했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대통령을 안 하면 안 했지 검찰개혁을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그 당시에 여러분들 허상구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뭐라 그러냐면 허상구 검사는 토론의 달인인 대통령과의 토론은 무의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대통령은 정치인이니까 우리 같은 언론에 별로 나오지 않는 검사들과 토론을 하자는 것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 있는 거 하자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검사들과의 얘기를 어떤 토론을 하자는 순수한 의도를 굉장히 폄하했었어요. 허상구 검사라는 인간이. 그 다음에 박경춘 검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고졸 상고 출신의 고졸 출신이고 사실상 대학을 나오지 않고 사법고시를 나오신 분인데 고졸인 대통령에게 대학에 몇 학번이냐고 물어봐요. 이거 굉장히 의도적인 거였거든요. 박경춘 검사예요, 이름이. 박경춘 검사가 고졸인 대통령에게 대학 몇 학번이냐고 물어보면서 사실상 무시하는 발언을 했었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83학번쯤 아마 될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대학을 갔으면 80학번쯤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렇게 받아쳤는데 김영종 검사, 그 당시에 김영종 검사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전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취임 전에 검찰에 청탁 전화를 했다며 취조하듯이 캐물어요. 그 당시에 검찰과의 대화를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왜 저기 취임 전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요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면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죠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죠.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검사들과 대화를 하자 그랬더니 왜이 검사라는 이 김영종 검사가 왜 취임 전에 부산 동구청장에 전화해갖고 청탁을 했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난 청탁한 사실이 없다. 라고 이때. 이 모습을 다 옆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봤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막 나가자는 거였어요. 그때 허상구 대통령께서는 토론의 달인입니다. 저희들은 토론과 익숙치 않아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입니다.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한마디로 그때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 토론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하냐? 제가 잔재주나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해서 여러분들을 제압하려고 그런 인품의 사람으로 좀 비하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지만 토론에 지장 없이 서로 웃으며 넘어갑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몇 학번입니까? 과거에 언론에서 대통령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부러 이건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80학번쯤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정만, 정말 나쁜 놈 같아요. 그래갖고 청탁전화 아니었습니까? 청탁전화 아니었습니다. 잘 봐주라 못 봐주라 청탁전화가 아니고 그 검사도 이 토론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뿐이었습니다. 참.
진짜 이걸 이 모습을 전부 다 보고 있었지. 결국 여러분들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당시 박연차 게이트였죠. 당시 수사 담당은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우병우 대검 중수 1과장. 여러분들 알다시피 홍만표는 현재 구속돼 있죠. 우병우는 지금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요. 주임 검사였던 우병우 과장이 노전 대통령을 10시간 동안 심문했고, 그 심문 과정을 홍만표 수사기획관이 CCTV로 지켜보며 실실 웃고 있었죠. 수사 전 과정 언론 브리핑을 맡았던 홍만표는 노전 대통령 피의 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알리며 망신주기를 했고, 노전 대통령 검찰 조사 때 대검 창 밖으로 웃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특히 검찰 관계자 인용으로 권양숙 여사가 받은 1억 원 상당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이요, 서거하기 열흘 전에 이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권양숙 여사가 시계를 1억 원짜리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기사가 나온 이후 10일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 운명 다들 읽어보신 분 있죠? 운명.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운명책에 어떤 글이 있냐면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장 내놓았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랑 문재인 비서실장이랑 같이 그 검찰에 출두해서 보는데 이인규 중수부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처음 봤을 때 느낌을 운명에다가 쓴 거야.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장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규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했던 느낌을 그대로 써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는 알잖아. 노무현 대통령을 가슴에 묻고 있는 가장 친한 친구 문재인이라는 사람, 그가 얼마나 슬피 울고 김정숙 여사 말에 의하면 119를 부를 그 상준 노릇을 할때그 울음을 참다가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울면서 저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한이 있겠어요. 적어도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은 그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저런 정치적인 타살을 절대 잊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믿어도 좋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는 노래 한 곡만 좀 듣고 갑시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재계 총수들을 불러갖고 호프타임을 했죠. 그 의미가 어떤 거냐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에 맥주 잔을 기울이는 호프타임을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는데요. 과거 역대 정부는 기업인들과 형식에 치우친 각본대로 만남이 이루어진 반면 이번에는 각본각색 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하겠다는 게 취지인 듯하며 더욱이 커피보다 맥주 한 잔의 부드러운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점에서 그간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정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의식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짙었던 정경련 소속의 어떤 재벌 그룹들과 불편했던 점, 그리고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를 감옥에 보낸 상황에서
재계와의 만남 자체가 어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맥주 한 잔의 화해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묘약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문 대통령과 재계와의 호프타임은 달라진 청와대 모습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고, 이번에 그 어떤 호프 한 잔의 진솔한 대화는 우수 작품이라는 어떤 정치권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호프타임은 예, 우리 쭈는 은희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탁현민 비서관의 아이디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런 탁현민 물러가라고 하는 신배들, 예, 참 문제가 있죠. 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은 일석이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여소야대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도처에 깔려있는 지난 정부의 권력과 맞닿아 있던 부정부패 관련자들의 물갈이가 먼저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 정부의 발걸음마다 부딪히는 적폐의 후유증을 그냥 놔두었다가는 자칫 현 정부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매듭을 져야 한다는 것이며, 더불어 정권을 잡은 이상 정부 산하 기관 및 기타 많은 정부 관련 기관의 낙하산으로 박혀 있는 박근혜 정권 때 인물들을 바꾸려 할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이들 친문 사단이 인재들을 등용하는 수순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대표적 친문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부 산하 기관장들이 꿈쩍도 안 하고 있다며, 지난 정권과의 인연으로 임명된 정무직들이 직업 공무원처럼 임기를 채우겠다는 것이냐라고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심지어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의 국책은행장도 버티기라고 하면서 염치도 정치 도의도 없는 사람들로 특별감사 비리로 밝혀야 한다라고 전방위 사정을 통한 물갈이를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볼때 대대적인 사정 바람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예측인데, 집권 여당으로서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인 셈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정 바람은 정부 관련 기관을 중심축으로 부정청탁, 부당, 하청거래, 뒷돈 챙기기 등 집중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여러분들 털면 먼지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많은 정부 발주 공사 및 하청 관계에 얽혀 적폐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에서도 정경유착과 관련된 여야 정치권 인물, 박근혜 정권을 지원하던 기업 등 정치적으로 이용될 만한 어떤 기업들도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고요. 사정 바람은 그동안 인사청문회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안티 세력에 대한 은근한 견제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고요. 그런 점까지 살펴보면 단순한 사장이 아닌 한마디로 일석이조다. 적폐청산을 자연스럽게 적폐청산을 진행하다 보면 스스로 박근혜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갔던 공공기관장들이 자기도 그 적폐청산에 안 나가고 버티던 새끼들 있잖아. 문재인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공공기관장들이 마치 자기네들의 정무직 공무원들 같이 임기 채우고 나가는 거 같이 버티는 새끼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세우면서 사장의 칼날을 들자마자 여기저기서 옷 벗는다는 소리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물갈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황교안이가 SNS 정치를 통해서 본인은 서울시장에 도전을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곳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야권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로서는 서울시장 후보가 없는 형편에 황교안이 대안이 아니냐 이런 얘기라고 하는데, 사실 황교안 자체는 나갈 마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이해운 바른정당의 리더십. 바른정당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최근 잇따라 사퇴하면서 지금 여기저기서 막 사퇴하고 있어요.
취임 한 달여를 맞은 이해원 대표가 자체자가 시험대에 나섰다고 합니다. 박인숙 의원은 바른정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았지만 방송인 출신 박종진 씨의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 임명에 반발해 8월 1일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오신환 의원의 사퇴도 눈길을 끄는데 오신환 의원은 바른정당 창단 초기부터 대변인 역할을 맡아왔지만 7월 31일 수석대변인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종구 의원 역시 6월 29일 앞서 박 의원과 오 의원에 앞서 정책위원장을 그만뒀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당직을 던지면서 이해훈 대표의 리더십에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일고 있습니다. 뭐 재계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거는 저거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정용준 소주 푸른 밤이 출시가 임박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소주가 조만간 애주가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 씨가 인수한 제주 소주, 신세계가 여러분들 제주 소주를 인수를 했는데, 정용준 씨가 소주 애호가래, 새 이름이 푸른밤이래요. 조만간, 신세계에서 제주 소주를 인수를 했는데, 소주 중에서 푸른밤이라는 소주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만간. 이거 어디 기사에 나온 적 있나요? 여러분들 이런 거 기사에 나와요? 여러분들 처음 들으셨죠? 이런 기사에 나온 적 있나요? 내가 여러분들 아는 걸 그대로 얘기한 건가? 처음 들었죠? 기사에 나온 적 없죠? 이런 거 기사에 아직 안 나왔죠? 아직 기사에는 안 나왔죠? 이게 정용준 씨 신세계 부회장이 제주 소주를 인수했고 이 사람이 소주 애호가인데 이름을 푸른밤으로 바꿔갖고 조만간 출시된대요. 뭐 이건 괜히 또 이거 뭐 이거 이런 거 미리 얘기했다가 괜히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관가 얘기 좀 할게요. 세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새집 시집살이 새집 시집살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관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지금은 해체된 국정기획자문위까지 세 명의 시어머니 밑에서 호된 시집살이를 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시키는 대로 할 거면 이 자리에 앉을 생각 안 했다면서 실천으로 옮기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경제정책 운영에 있어 청와대나 여당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증세 논란만 보더라도 현실은 김 부총리의 뜻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김 부총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는데, 하지만 민주당과 청와대가 부자 증세를 강하게 밀어붙이자 당층 요구가 강하다며 명목세율을 인상해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여름휴가는 아직 국세청 고위직 등 인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국세청 직원들의 여름휴가 계획이 어그러지고 있다는 게 전언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새 청장 부임이 확실시되고 있는 서울, 중부 등 지방 국세청의 경우 국장들이 휴가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눈치만 열심히 살피는 중이라고 합니다. 김정내 석유공사 사장이 주목받는 이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적폐기관장으로 지목한 수장들이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내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노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18일 적폐기관장 10명을 선정한 지 열흘 만에
세 명이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 사장은 적폐 기관장을 발표한 노조를 오히려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석유공사 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적폐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국가에 기여하려는 의도로 어려움에 처한 석유공사 사장에 부임했지만 겨우 1년 반 만에 10대 적폐 기관장에 선정됐다며 과거 해외 자원 개발을 하며 과실을 향유해 오다가 어려운 시기에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에 저항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노조가 적폐가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석유공사 사장이 그 공무원 노조에 의해서 적폐 세력, 적폐 기관장으로 선정을 됐더니 오히려 노조 세력, 노조 측을 적폐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검사 출신 김영문 관세청장이 여러분들 김영문 씨가 됐는데 그 검사 출신이에요. 이 검사 출신 김영문 관세청장 발탁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천홍욱 관세청장.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순실에게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관세청장이 후임에 검찰 출신 김영문 변호사가 발탁됐는데 관세청 내 비리 근절과 업무 혁신, 조직 쇄신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신임 김영문 관세청장은 마약과 외환거래 사건을 주로 수사해온 검사 출신 변호사로 경남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사법연수 24기로 공정거래와 직접 재산권 또 자연과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주로 활약한 뒤 2015년 3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를 개업했다고 합니다. 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영전하는 자리였던 광세청장의 검사 출신이 지명된 것은 무려 39년 만인데 외부 수혈을 통해 업무를 혁신하는 한편 관세 업무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고 합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 이후 관세청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